답정너에게 답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미디어 XSFM입니다. IDWK 아, 왕자의 게임 반응 좋아. 아이튠즈 팟캐스트 계속 며칠째 1등 하고 있어, 지금. 아, 1등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 트래픽도 초과 났다. 1등은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트래픽 초과도 이게 좀, 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평소에 한 0.5기가 남기고 딱 끝나던 게. 아, 그니까, 0.5기가 정도 더 오바, 0.1기가 정도 더 오바되는 600메가 차이? 뭐, 아, 그걸. 아, 600메가면 그, 저, XML 파일이 몇 개 클릭, 몇 개 다운로드인데. 뭐, 그렇긴 하죠. 예. 그 홈페이지 트래픽은 거의 변동 없지 않냐? 계속 그대로 쭉 나가는 거 아니야,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트래픽도 변동이 있긴 한데. 크지 않아요. 사람들이 홈페이지가. 그 홈페이지 거의 안 간다고, 사람들. 그 XML 다운로드 횟수가 트래픽하고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트래픽하고. 아, 사람들이 치사하게 그저 내가 우겨가지고 한 거 반응이 좋은데 좋다고 좀 하지 그걸. 아, 트리오도 참. 어, 신나는 드럼 비트. 지난주에 저희는 우리의 삶을 벗어난 다른 대륙, 다른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문장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저 삶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책 읽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4년 8월 마지막 주 금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인구 11만의 중소도시라고 하는 그리스 요아니나시에 계신 두 분의 청취자 여러분. 이게 요아니나 시티예요? 아니면 요아니나니 시티? 요아니나 니는 왜 붙여? 시티 요아니나시 시티예요? 저런 니미럴 발음을 듣고 있잖아. 제 머리도 뿌얘집니다. 요아니나 시에 계시다는 두 분의 청취자 여러분, 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다. 한 분이 두 번 다운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부부래요. 아. 근데 필요하니까 각자의 폰에 저장되어 있겠죠. 예, 예. 아, 그 외에도, 아, 동물들만 많은, 아, 세계 도처의 외딴 곳에서, 예, 느린 와이파이에 의지해서 방송을 들어주시고 계신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지만 이번 주에는 누구보다도, 예, 광화문에 나가셔가지고 이런 광경을 보셨을까요? 에, 블록 세 개를 중심으로 그어놓은 4분면마다 끄트머리에 하나씩 앉아가지고 흡사 도전 골든벨을 하고 있는 듯한 경찰들. 대체 무슨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저걸 뭐라고 불러야 돼? 그거 저 진시황 병마용갱이라고. 그런 것을 하고 머미3에 나오는 장면을 연출해주고 있는 경찰들을 구경하고 와주셨던 시민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제 앞에는 변함없이 이용 상임 수석 외근인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 상임 수석. 아니, 이용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외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청 가고 세무서 가고 이런 일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게 외근이구나. 뭐, 무슨 얘기인가 네. 했습니다. 제가 뭐, 도장 찍어가지고 그런 거 뛰어다니고 그런 거 참 못하거든요. 어제 방송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 좀 생각납니다. 이 어르신이라고 뭐 지칭하진 맙시다. 정확히는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개고생을 하시고 혹은 뭐 한 2, 30분 정도 뭐 2, 30분 길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노력을 해서 인터넷 언론하고 친해져 보려고 애를 쓰셨다가 돌아서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해도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더 걱정을 하게 되죠. 이 인터넷 언론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고 또 그렇다고 이 검색을 잘하는 습관을 들이자니 어제 출연해주신 레이니걸 이준행 선생처럼 능수능란하게 피하는 데에도 이 시간은 걸려요. 어, 예. 예. 왜냐면은 그 어제 나왔던 얘기죠. 이
벌레를 잡으려면 벌레를 알아야 돼요. 습성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이 왜 이런 제목을 쓰고 왜 이런 네티즌 반응을 거는지 그걸 알면 피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러고도 못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제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렇긴 한데 화내면서 맨날 보잖아요. 우리는 볼 게 그거밖에 없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그 안타깝게도 이제 어제 나왔던 결론대로 저도 그게 아쉬워서 한마디를 더 하게 되는데 언론 사용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만의 그 매뉴얼을 좀 만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읽지 말고 이런 건 좀 건너뛰고 내 시간을 좀 아끼자. 최근에 제가 가슴 깊이 사무친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완벽하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일찍 자고 싶으면 트위터를 꺼라. 예. 당연한. 예, 이게 완전 차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 트위터 끄고 페이스북 끄고 포털에서 기사 안 쳐다보고 그러면 할 일 없어 일찍 자게 돼요. 다른 잡생각도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찍 잘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자면 결국 내가 판단해야 될 것이 되게 많다. 이 언론사가 막 1초에 한 번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좋은 기사를 낼 때도 있고 나쁜 기사를 낼 때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비유가 떠올랐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으시겠지만 공통점은 무엇인가. 시간 순서대로 루테즈, 미사와 미츠하루, 얼티밋 워리어, 빌 골드버그, 타나하시 히로시, 레이 미스테리오와 존 시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분들이 한 분도 누군지를 모르겠네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 외국인들이네, 외국인들. 외국 이름을 가진 사람들. 네, 외국 이름을 가진 사람들. 네. 아니, 하만 존 씨를 모르신다면. 이 인간사를 투영을 하는 프로레슬링 스토리라인이다 보니까 선수들은 악역도 됐다가 손역도 됐다가 해요. 근데 이 양반들은 메인 이벤터 챔피언을 지냈는데 단체를 대표하는 챔피언을 지냈는데 메이저라 그러면 일본이 아니면 미국입니다. 챔피언을 지냈는데 계속해서 선역만 고수한 사람들이에요. 대표할 만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의 상품성 때문에 그 단체가 장사가 됐단 얘기거든요. 선역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선한 역할. 네. 그 90년대 후반에 헐크 호건의 이적 후에 헐크 호건이 악역 전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데리고 있었던 단체가 타 단체에 비해서 장사가 좀 안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썼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 장사를 잘 되게 해주는 대표 선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선역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용품을 사주고 그 사람과 관련된. 그럼 계속 선역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에도 뭐 몇 명 더 있지만 제 생각엔 열 손가락 밖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랜 프로레슬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역할만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숫자가 많지 않다. 네. 그리고 선한 역할만 했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금방 쫓겨났을 것이다. 단체에서. 그래서 이 단체를 대표했던 선수들은 이렇게 몇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최근에 느낀 점을 진심으로 얘기하겠어요. SBS 보도국 화이팅. 화이팅. 네. 그냥 막 따라한 거예요? 영혼 없이? 네. 상당한 진전을 이뤘어요. 보도 수준에 있어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는데 가장 놀라운 건 이 싱크홀 관련된 SBS의 데이터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 서울 시내 싱크홀이 일어났던 곳들을 지도로 만들어냈죠, SBS가. 예. 지금 그 디지털 로데이터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예. 데이터를 기사로 만들어내려면은요, 잘해야 돼요. 우리 완전 개쓰레기, 기레기들 얘기했는데, 쓰레기된다. 벌레, 기레기들 또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런 수준이면 안 돼요.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간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글을 인정해주는 데스크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요. 네. SBS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결국 그 확신을 제가 그동안 의심만 했던 확신을 가졌거든요. 정부가 엄앵부 정부에 비해서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뭐 아마 국정원을 동원하겠지만 엄앵부 정부 때보다 국민을 더 무섭게 보는구나. 엄앵부 정부 때는 서태지 결혼? 이 정도를 이용했다면 지금은 뭘 덮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덮기 위해서 연예인 사건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사건들을 터뜨리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게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김연아 남친만 빼고 우리는 싱크홀도 걱정해야 되고 군의 가혹행위도 걱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깐 이유가 다른 걸 덮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게까지 판단했을까? 저는 분명한 흐름이라고 봐요. 예전 같았으면 김연아 남친만 까고 말았을 거예요. 비슷한 추자설리 케이스를 더 찾아내려고 했거나
이제 국민들이 인터넷 여론이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클릭질도 안 한다. 연예인 충격 기사 웬만한 거 해가지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언론사가 독자를 흰쥐로 보고 테스트하듯이 얘네들도 테스트해본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생각보다 무서웠던 거죠. 이제 연예인 기사에 클릭질 함부로 안 한다. 혹은 연예인 기사에 클릭질 한 다음에 베스트 댓글은 언제나 뭘 덮냐 이 새끼들아 다. 그래서 싱크홀과 군 가혹행위는 훌륭한 대체제였을 것이다. 2중 3중으로 잔인한 얘기긴 한데요. 한데요. 그냥 막 동의하기도 조금 그렇고 또 그렇다고 병을 던지. 내가 던진 거 아닌데. 제 좋은가요? 아니요, 나예요. 여기서 돌아왔어요. 아, 예. 그냥 흔쾌히 동의하기도 약간 힘드는데 그렇다고 무시해버리는 정도는 아니고 일리가 굉장히 있는 것 같으면서 애매한 얘기네요. 하여간 SBS는 뭐 SBS 아니라 그 어떤 언론사도 병신이었다가 잘하다가 병신이었다가 할 겁니다. 네. 악역됐다 손역됐다 할 거예요. 아, 복잡한 얘기다. 예. 네. 저는 지금 칭찬하는데요. 그냥 그 얘기가 나중에 눈 빨개져서 욕할 때 별로 부끄러워할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칭찬했다가. 그렇지. 박광은 의원의 따님 신상 광고 때문에 미디어 오늘을 신명나게 혼내주실 만큼 진보 언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청취자분들 중에 많습니다. 훌륭한 보도가 나오면 또다시 응원해 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그게 맞네요. 예. 예. 한 곳을 꾸준히 응원하거나 한 곳을 꾸준히 좋네까 하면 무조건 소비자가 손해봅니다. 그럴 필요는 없죠. 그건 네. 틀린 일이죠. 예. 네. 등 돌렸다가 소비하는 나 자신을 안 부끄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네. 예. 그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소비자가 언제라도 무서우니까. 예. 방송이나 언론의 주체를 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사 한 건 한 건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자. 네. 뭐 이런 거네요. 네. 어제 시간에 이제 레이니걸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걸 느꼈는데, 예. 지난 시간에 못 말씀드렸던 걸 하나 얘기 드리고, 광고를 듣죠. 아, 언제 읽을 거야? 광고 읽으라고요? 아이. 예, 광고 읽을 2년 했어, 2년. 아. 금요일이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을 알기 싫다는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스테프눔프 제뉴인 레더, 도서 출판 온우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다른 대기업 건강식품도 많잖아. 딸기나 블루베리와의 영양가 비교, 가격, 위생, 책임보험, 화학첨가물은 없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바람 불면 상처날까 걱정하는 그에게 스테픈 울프 아이패드 커버. 저 가방은 진품인데 그래도 그녀가 허전한 이유는? 스테픈 울프 빈티지 사칠백. 스테픈 울프 제뉴인 레더. 진행에 도움이 되는 트윗을 하나 보면서 오늘의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DTF2님이 열불노노를 그 알실에서 들을 줄 몰랐습니다. 열불, 열불노. 아, 이분의. 열받는 불의 노래. 이분의 심정이 제 심정이 아닌가. 아, 예, 열받고 천불이 나는 소수의 독자들을 노하게 만든. 노하게 만드는 이야기. 열나고 불나고 노하는 이야기를. 네, 들어보도록 하죠. 물론 기껏해야 10% 차이고요. 제가 말을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많은 사이트, 뭐, 이제 팟캐스트를 다루는 곳이 그 팟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애플에서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많은 곳에서 이거를 이제 백도어,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간 뭐 서버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이제 애플 팟캐스트와 똑같은 서비스를 하는 곳이 안드로이드에도 많고 웹에도 있고 그래요. 네. 로데이터는 쌓이니까 뭔가 순위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근데 순위를 다운로드 절대치로 하면 늘 듣던 한 손 안에 들어가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방송들만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죠. 이제 순위를 산정하는 의미가 없게 돼요. 순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네. 그 단체 또는 그 사이트마다 별도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별도로 가져가고. 예. 근데 그거를
공정하게 매긴다라는 게 무의미한 거죠. 네. 공정하게 매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들은 언론 환경에서 배워요. 저 페이스북에 미친 새끼들 보십시오. 팟캐스트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극적인 제목 존나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이제 관심병이라고 했죠. 전통적으로. 근데 알고 보면 관심병의 이름을 한 돈 벌려는 개수작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상업적 행위예요. 상업적 행위. 네. 네. 그냥 단순한 네. 관심병 같은 게 아니고 돈이 걸린 문제라서. 네. 이 로데이터의 순위를 사람들이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치사한 플레이만 늘어나요. 그것에 대해서 순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네.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 왜냐하면 저는 그걸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순위가 어디에 있건 그것은 알기 싫다의 청취자는 줄어든 적도 늘어난 적도 없어요. 늘어나면 5% 내외로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20대가 딱 1등이 돼요. 그리고 일부 뭐 웹에서 서비스하는 곳 이런 데는요. 리플의 개수 이런 걸로 순위 또 그것도 보죠. 집어넣어요. 네. 그러면 어그로들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거 일일이 쳐다볼 시간이 있고 그 열정이 좀 있는 진행자들이 거기 일일이 댓글 달아주고 그런 게 순위가 올라가고 그럼 사람들은 이거 나 이거 안 듣는데 왜 순위 높지? 그런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러게요. 다시 한번 이 열불노 이야기는 지금의 순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참 신기한 거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군소 업체들 아이튠즈 그 팟캐스트를 끌어다가 이제 장사를 시도하는 네. 그런 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장사는 맞습니다. 뭐 플랫폼이 예, 예. 되려고 한 다음에 광고 끌어들이고 하니까요. 그 기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네. 근데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이튠즈 팟캐스트의 순위는 애플이 자기네가 순위를 매기는 알고리즘을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절대 공개하지 네, 네. 않고. 그거 외국에 나가면은 네. 그거 등수 올려주면서 몇만 불씩 받아 챙기는 업체들도 있어요. 아, 그런 새끼들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거 유명한 거예요, 아주. 가지가지한다. 왜? 이 팟캐스트뿐 아니라 아이튠즈 앱스토어에 네. 그 앱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 앱스토어 초기 화면 위에 추천 제품으로 한번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예. 그게 상업적인 가치가 몇십만 불이 넘어요. 네, 그거 에디터스 초이스 나오는 예, 거. 예, 예, 예. 그거를 위에 띄워주는 알고리즘을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그걸 조작해서 거기 한번 띄워주는 대가로 몇만 불씩 챙기는 그런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애플은 또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알고리즘을 숨기고 자꾸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네요. 예. 구글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검색 순위 상위에 뜨는 건 돈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업체들과 어떤 그런 그 브로커들과의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사용자들이 그 순위 신경 안 쓰면 돼요. 그거 중요해요. 예. 네. 저거 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좀, 언젠가 또 알고리즘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엉뚱한 게 막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요즘 빌보드 차트 못 믿겠다는 사람들 많은데 옛날 차트 들으면서 사람들이 1위 곡만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찾다 보면은 그냥 자기 저 취향에 맞는 장르, 취향에 맞는 아티스트 음악, 그때 맞는 노래 찾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순위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아니 뭐, 음중에서 베토벤이 1등 한 적 있습니까? 언제나 핀트가 30% 정도 뽑았어요. 그건 좀 이상한데, 진짜. 그러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베토벤이 95년생이에요. 뭐, 1795년이면 하여튼 그, 순위를 매기면은, 네. 그 순위를 산정하는 방법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니까요? 그걸 또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 뭐야, 네. 뭐야, 충격고로케에서 그 등수 올리려고 그 언론사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등수 올리려고. 예. 네. 하여간! 예. 공상평전 얼음과 불의 잉해 제2화 탈가리엔 담당 PD를 많이 신경쓰게 만든 코너 네. 근데 순위 관계없이 트래픽이 늘은 건 사실이잖아요. 얼음과 불의 잉해 시간입니다. 열불로 네, 네. 열불로 시간입니다. 네.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더니 알고 보니 덕 중에 덕은 물덕심송이더라. 물덕심송. 물덕심송의 나의 웨스테로스 유산답사기.
를 진행해 주신 소스 유산도 나오잖아요. 뭐 양쪽 다. 네. 네. 아, 환타지 문화 평론가 물뚝심송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사히 살아남아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뭐 주제까지 가기 위한 서론이 너무 길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오늘은 그냥 바로 그냥 가문 얘기를 시작할까 했는데 네. 그동안 또 지난 얘기를 다 잊어버리셨을까봐. Previously. 예. Previously on. 지난 시간에. 열불로. 예. 그래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고 네. 가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열불로가 아니고 얼음과 불의 노래 얼불로의 배경은 네. 동대륙 서대륙입니다. 예. 동대륙은 이소스, 서대륙은 웨스테로스. 주로 웨스테로스가 배경이 되죠. 네. 네. 웨스테로스의 아주 초창기 12,000년 전. 네. 그러니까 그 연대기의 기준이 되는 게 AL인데 그 아에곤스 랜딩이죠. 네. 그 AL보다 B, before냐, 네. B냐, after냐. 아, BCAD 같은 거군요. BCAD하고 똑같이 네. BAL, AAL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BAL 12,000년 이전. 네. 그 전에 웨스테로스에는 숲의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마법의 종족이 살고 있던 거죠. 네. 왕래 전. 예. 인간이 예. 아닙니다. 예, 인간이 아니죠. 나무, 그 고대 신이라고 불리는 나무 신을 섬기고 그 나무의 얼굴을 새겨서 그 나무의 눈을 통해 뭐 세상을 바라보고 막 이런 마법 종족이 있었다가 네. 동쪽에서 퍼스트맨이라는 네. 새로운 종족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퍼스트맨이 최초의 인간입니다. 네. 그들은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네. 들어오자마자 그 숲의 아이들과 싸움을 시작하죠. 그래서 약 한 2000년간 싸우다가 승패가 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더, 다른 놈들, 타자라고 부르는 네. 드라마에서는 주로 그 화이트 워커라고 나오죠. 네. 그 서린쯤으로 여겨지는 예, 뭐 그렇게 예리. 실제로 드라마에서는 이제 주로 하얀 백골의 형태로 주로 나옵니다. 네. 뼈다구가 막 걸어다니는 거죠. 네.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뼈다귀에 깡마른 가죽 같은 게 가죽만 붙어 있는 네. 정도. 예. 그 아더스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숲의 아이들과 퍼스트맨이 협조를 해가지고 아더스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더스를 다시 물리치고 그 기나긴 싸움을 그 롱나잇 밤이 지속되는 시간 동안 그 전쟁을 벌이고 그 싸움이 마무리된 건 이제 여명의 전투를 끝으로 아더스를 물리치죠. 물리친 건지 밤이 끝나서 아더스가 돌아간 건지 그건 모릅니다. 네. 예. 아더스는 거기 북쪽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 마지막 등장했던 게 약 8,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더스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운사 풍백 정도의 뭐 예. 그런 정도.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이 마무리될 때쯤 해서 이제 스타크 가문, 스타크라는 가문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스타크 가문의 창시자인 브랜든 스타크가 더 월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짓게 됩니다. 아더스 못 내려오라고. 이게 이제 뭐 만리장성을 뭐 차용했다 뭐 이런 얘기했더니 뭐 아 그게 아니고 뭐 하이드리아누스 장벽이다 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건 뭐 작가가 뭘 차용했든 간에 그런 그 장벽을 만들고 그 장벽은 나이트워치라고 부르는 경비대가 지키게 됩니다. 이 경비대는 웨스테로스의 일곱 개의 왕국과 완전히 별도로 독립된 아더가 들어오면 왕국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단체로 몇천 년간 벽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퍼스트맨들이 이제 번성을 하다가 안달족이 추가적으로 다시 들어오고 안달족이 들어오면서 철기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네. 그 인간 사회가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막 가문이 막 생기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제 인상적인 게 그 로이나르라고 불리우는 그 아마존에스 비슷한 여성 부족 네. 이 니메리아 여왕의 그 인솔을 따라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로이나르들 니메리아 여왕의 그 부족은 그 도른 지방에 영향을 주게 되죠. 저 저번에 몰랐는데 거기 남부더라고요. 남부 사막입니다. 네, 네. 그 웨스테로스의 남부 지역입니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그 아더의 전설, 뭐 그 북쪽에 있는 괴물, 거인들, 뭐 이런 그 숲의 아이들 이런 건 다 전설로 취급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슬슬 이쪽도 현대 사회가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드디어 웨스테로스와 관계 없이 그 이소스 동쪽에 있는 대륙의 일부 지역 말리리아 지방에서 살던 그 발리리아 족속이 네. 뛰쳐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은 발리리안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거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집안의 어떤 여성이 예지를 하는 거죠. 예지. 자신들의 멸망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그 부친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집안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먼저 멸망이 오기 전에. 그게 바로 그 이 스토리의 최초의 핵심이 되는. 그 타가리엔 집안입니다. 타가리엔. 예, 타가리엔. 예. 근데 이게 뭐 웃기죠. 예지몽이라는 건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안 믿는데. 네.
예지몽의 위력은 그 예지몽을 사람들이 믿어줌으로써 발휘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냥 전날 남자친구하고 싸우고 싫은 뭐 차렸어. 술 엄청 먹고 기분 나빠서 잠들었는데 온 세상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꿈에 그 꿈을 꿔요. 그 아침에 깨서 너무, 너무 생생해서 무서워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한 거지. 그 아빠는 에이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딱 이주하려고 마음먹었던 참에 그래 망할지 모르니까 이주하자 이거, 그러고 이주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뭐 굳이 꿈 때문에 딴 데를, 딴 데를 이주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든 이주했는데 예. 살아남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얘기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가리엔 집안은 핏속에 그 마법의 저게 있는 거죠. 극중에선. 예. 극중의 사가들의 기록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극중에서도 마에스터들은 그걸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시인이나 가수들이 그걸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멋있어 보이려고. 네. 어쨌든 그렇게 그 발리리안들이 모두 멸망을 하는데 호를 다지신 그 가문만 빠져나와서 살아난 그 타가리엔 집안이 정착을 한 곳이 웨스테로스와 이소스의 사이에 있는 드래곤스톤이라는 섬입니다. 네. 화산섬이에요, 거기도. 중간 지점에. 네.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용도 몇 마리 데리고 오고 용 알도 여러 개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용을 기르고 있다가. 아, 용 농사를 짓다가. 예, 용 목축을 하다가. 아, 예. 예. 용활용. 양용을 하다가. 예, 양용을 하다가. 네. 예. 어느 날 갑자기 그 타르가리엔 집안의 아에곤이라는 아들이 네. 웨스테로스를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정벌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용 3마리를 데리고 네. 그 웨스테로스를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쳐들어와서 맨 처음 정착한 지역이 바로 왕이 착륙한 곳, 킹스랜딩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게 이제 AL 기준으로 기원 후 제로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지난 시간에 그 제로까지만 역사를 설명을 드렸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지난 줄거리였고요. 예. 아, 참고로 저는 아, 그 알실은 듣는데 얼불로는 아, 보면 열불 난다. 이런 뭐 무슨 얘기냐? 많은 청취자분들을 위하여 그 입장에 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작은 안 보려고요. 저는 아, 그 드라마도요? 네. 아, 그 그렇구나. 드라마를 전혀 안 보고 보지 않는 최소한 보지 않는 분들의 생각에 맞춰서 편집을 해야겠다. 오, 그것도 좋아요. 아, 좋다, 예, 좋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편집자가 그러는 건 태만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드라마조차 안 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시면 되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번 화를 편집하면서 네. 얼추 알아들었거든요. 저는 드라마만 본 사람. 예. 그냥 마흔 지난 변환에서 그냥 이름 바뀐 거 정도로 대충 이해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맞아요. 네. 이게 어느 인종, 어느 국가에서나 고대사에서 흔히 보이는 패턴이 진행됩니다. 이제 뭐 네. 기원 후가 되니까 뭐 네. 전환 후한 사이에 격동기나 삼국지나 아니면은 뭐 저 삼국시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뭐. 삼국시대에서 뭐 신라의 왕들의 순서. 네. 이런 거 외우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있겠죠. 분명 어딘가 있죠. 없겠습니까? 신라왕은 좀 불확실하지 않나요? 왜냐면 뭐 저희 앞세대만 해도 태종태세 문단세 끝에까지 다 외웠는데 고려 그 앞에까지 외우시는 분들 다 있겠죠. 고려 때 왕은 외우세요? 고려 왕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게 고려는 모르겠다. 다들 조선시대 왕은 다 기억하잖아요. 태종태세 문단세 때문에. 저는 4대 광종과 1대 태조도 알잖아. 아 원래 태종가? 태조왕. 태조. 일본 태조. 타자가 태종가 원래? 예, 예. 예. 원래 일본 타자는 태조라고 불러요. 예. 왕건이. 네. 아, 저 타자는 왕. 무슨 소리예요? 최수종씨. 최수종씨. 예. 예. 대출을 받으라고 권하는 예. 왕. 네. 근데 지금 이제 AL 제로부터 시작해서 네. 이 드라마가 시작되는 소설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가려면은 앞으로도 298년을 더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아에곤 왕이 창륙하는 시점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또 배경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배경 역사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우리는 네. 한동안 이게 제 방식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가별의 역사. 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 이제 진짜로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이제 가문의 역사. 네. 아, 이런 것들을 한동안 디벼볼 모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그 뭐 멘션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의 얘기 중에서. 제가 제일 조심스러운 반응이 뭐였냐면은 네. 아니 도대체 이 시리즈를 이렇게 해서 네. 얼마나 스포일러를 마구 뿌리려고 아 맞아요 그건 걱정돼요 네. 그렇죠 그건 죄잖아 나쁜 짓이잖아 나쁜 짓이야 아니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창작물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뺏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스포일러는 나쁜 짓이다 그 스포일러는 나쁜 짓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근데 스포일러를 안 하면 이거 설명이 안 되는데 막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했든 간에 저는 그 죄는 안 지을 수는 없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 아까랑 이게 다른 예. 아 그럼 이런 식으로 변명이라고 봐야 되겠네. 예. 지금 산왕공고의 베스트5가 왜 저렇게 됐으며 그렇지 그렇지 북산의 베스트5는 왜 저렇게 됐는지는 예. 길게 설명해드리겠다. 예. 그러나 산왕대 북산의 경기 결과는 얘기해드리지 않겠다. 그렇죠. 누가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었는지 그렇습니다. 그 페이지가 30페이지 그건 안 얘기해요. 출발 비디오 여행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마지막 반전만 빼고 다 얘기해줘요. 네. 근데 이걸 가문의 역사를 설명하다 보면은 그 현재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몇 개씩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렇죠. 그걸 최소화 시킬 때니까 그건 좀 가상하게 봐주십사. 알겠습니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막강한 스포일러 한 개는 어쩔 수 없이 칩니다. 이 얼굴로 왕좌의 게임이라는 소설과 드라마에서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배역들은 다 죽습니다. 이거 영화 중에, 썬댄스에서 예. 상 받은 그 미국 영화 중에 존 다이스 앳 더 엔드라는 예. 존이 마지막에 죽는다는 영화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스포일러가 아닌 거죠. 제목이 스포일러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네. 뭐냐 트위터에 많은 분들이 배우 션 빈 님께서 가슴에 써붙이고 나오는 그 저기 뭐냐 이 사람을 캐스팅했다는 것 자체가 스포일러라는. 그치, 캐스팅한 것 자체가 스포일러지. 예, 무조건 중간에 한 번 돌아가시는 연기를 하셔야 되는. 그것도 초반에. 예,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작품은 그런 수준은 아닌 모양입니다. 예, 모두가 션 빈 씨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럼요. 네. 문제는 회차뿐이에요. 시즌 1에서 중장 시즌 4에서 중장 회차이지. 메럴 오브 타임. 예. 에피소드. 발라 모글리스. 예. 네. 그 주제가 발라모글리스. 네. 그게 이제 그쪽 언어, 동부대륙의 언어로 네.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 그게 주제어가 될 만하니까. 아, 매니지 못할. All men must die. 네.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얘기했다고 해서 스포일러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네. 이건 이 드라마의 기본입니다. 네. 언제 죽느냐가 네. 문제일 뿐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등장인물들이 그치. 있을 뿐. 아직 살아남은 것 뿐이지 조만간 네. 죽을 겁니다, 다. 예. 따라서 이 이야기는, 제너럴 호스피털이나 가이딩 라이트와도 같아서, 예. 언젠간 사랑에 빠지고. 그렇죠. 언젠간 죽는다. 네. 네. 타르가레인 가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타르가레인 가문의 특징은, 한 명 빼고 다 죽었어요, 지금. 옳고요. 그 드라마에서 만인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여성 캐릭터, 데너리스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역사는 죽은 사람들의 얘기죠. 하긴 뭐. 박혁거세가 지금 살아있단 말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최초로 웨스테로스를 침공한 아에곤, 그 영어로 하면 이건인데 그냥 아에곤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에곤 왕은 자신의 여동생이자 부인인 둘 다 근치 눈에 풍습이 있죠. 예, 그 종족은 종족의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근친 결혼을 하는 게 풍습입니다. 반려견 종족 보호. 기본적입니다. 네. 그 여동생이자 부인인 라이니스하고 비세냐라는 여자 둘을 데리고 네. 자기 가문을 이끌고 웨스테로스를 쳐들어옵니다. 네. 이 셋이 중요한 이유는 셋이 용을 한 마리씩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셋이서 용을 타고 슝 날라온 겁니다. 용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예. 네. 그런데 이 사실 용이라는 게 그 용이 무엇을 상징일까 하고 제가 트윗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바로 그 핵무기잖아. 핵무기. B-29. 예. 용의 위력이 네. 그러니까 그 보병이나 기병의 머릿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럼 정치적 무기다. 예, 몇만 명이 와도 다 죽일 수 있다. 용 한 마리가. 아, 용이라는 무기가 예. 상징하는 가장 비슷한 현세의 무기는 핵이다. 전술핵 뭐 이런 거. 전술핵. 예. 그럴듯하네요. 그런데 이 아에곤 왕은 용을 세 마리씩이나 갖고 왔으니까 네. 웨스테로스에서 살고 있던 그 퍼스트맨과 안달족들은 네. 그 가문들은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그 웨스테로스 가문 전체가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에곤 왕의 별명은 그 정복자 아에곤, 아에곤 더 컨커러, 예. 아니면 드래곤 로드 용을 타고 왔으니까. 네, 용주. 예, 용주. 네. 예. 근데 아에곤이 이제 시간 문제겠죠. 그 웨스테로스 왕국이 너무 넓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정복을 하는데 네. 하다 이제 그 기존에 있던 7개 가문을 다 정복을 해요. 다 굴복을 시킵니다. 심지어 스타크도 굴복을 해요. 네. 스타크는 북의 감시자, 라니스터는 뭐 서의 감시자, 뭐 이런 식으로 너희들 다 내 부하해라. 죽기 싫으면. 아, 니들은 지역방위군 해라. 그래, 제후국이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예. 그
이 세계관의 기초가 중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봉건제도입니다. 예. 예. 아. 봉건식의 예. 왕권을 확보하는 아, 거죠. 예. 세금 걷어서 우리 조공 때려라. 조공 때리고 예. 충성을 맹세하고 예. 안 그러면 욕 나간다. 내가 부르면 달려와야 되고 네. 욕 나오는 소리 하고 이러면서 승질 받겠다. 네. 아우 욕 나와. 저기 욕 있다 나 욕 심하게 한다. 네. 네. 그러면서 이 재밌는 아이고왕의 그 저 도른 남부에 있는 사막지대의 도른만 빼고 나머지 6개 왕국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네. 네. 그 이 점령 전쟁을 시작하면서 작전 계획을 짰던 테이블이 있는데 그 드래곤스톤이라는 그 최초에 정착한 섬이 있죠. 그 드래곤스톤에 가면 아직도 그 테이블이 있어요. 아, 극 중에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아, 네. 그 문화의 예. 최초의 문화유산 지금 예. 나오는. 그러니까 이 웨스테로스 대륙 전체의 7왕국의 세력 분포를 다 보여주고 있는 지도의 형상을 한 테이블입니다. 아, 테이블 위에 지도를 깎아놨어요? 그 지도 모양으로 테이블을 깎은 거죠. 지도 모양으로 테이블을 깎았어요? 예, 예. 거기서 작전 계획을 짰다는 거죠. 대륙을 전체를 지배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극중의 현세에 와서는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그 테이블에서 작전을 짭니다. 이게 아에곤이 만든 테이블이다. 그러면서. 아, 그 드라마 보면 아니 도대체 저 인간은 뭐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동굴은 어디야? 이랬는데 거기가 그게 드래곤스톤입니다. 아. 그 스타니스 바라테온이 저 자리 잡고 있는 곳. 그 지도를 각기 만들어야 되던 시대에는 예. 정밀한 지도는 곧 정보전의 우위를 의미하는 굉장한 정보력인 거죠. 그 테이블이 만약에 거기 고정식이다 누가 핀 박아놨다. 그럼 아 그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전구 상황을 좀 더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게 성 안에 테이블이 너무 커가지고 네. 부수기 전에 들고 나갈 수도 없어요. 아,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는 그 한 번에 거대한 그림 그리는 할아버지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죠. 그 체육관만한 그림, 용 그림 그리고 그리시고, 예, 네, 그거 이렇게 수천 장의 전지를 갖다 그리시던데. 근데 그거 나무로 깎아놨으니 이거 뭐 어떻게 하게 되고. 꺼내려면 건물을 부셔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남긴 흔적이 아에곤이 남긴 흔적이 하렌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성이 있고 성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덤벼서 아에곤에게 저항을 하는 바람에 네. 아에곤이 용의 불꽃으로 녹여버렸어요. 돌로 지은 성을. 하렌할이 그런 곳이에요. 네. 네. 하렌할은 지금도 그 아에곤 왕의 용에 의해서 그 돌이 녹아내리는 흔적이 남아있는 성입니다. 아, 열심히 저항하면 뭐 핵가진 입장에선 폭격을 할 수밖에 없다. 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화이트 워커는 그냥 전설로 치부되고 있지만 드래곤은 역사. 예, 그 흔적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에곤 왕은 저것도 만들었죠. 이 드라마 오프닝에 항상 나오고 포스터에 항상 등장하는 아이언 스론. 철 왕좌 칼 삐죽삐죽 나와 있는. 아,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그 오거돈 후보가 앉아 있던. 네. 고마 지지 취소 이 짤방에 나오는. 아, 네. 네. 그 왕좌가 그 여섯 개 왕국을 다 점령한 다음에. 네. 그 다 이제 자기한테 항복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니들 그 저 무기 저 병력들 갖고 있는 무기 다 내놔. 그래가지고 검을 몇천 개를 뽑아서 뺏어 와서. 그거를 녹여 용의 불꽃으로 녹여서 잘 녹이지 왜 이렇게 7.17호용으로 삐죽삐죽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의미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이 왕이라는 자리는 네. 아무나 함부로 앉을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소설 중에서는 이 엉뚱한 사람이 앉으면은 막 찔려요. 배기도 하고 피도 흘리고 부주의하게 앉으면 찔립니다. 예. 아 엉덩이 되는 각도가 딱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잘 앉아야 돼요. 아. 왕의 자리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의자라고 합니다. 네. 그건 지금도 킹스랜딩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 모든 집안의 모든 가문의 그 귀족들이 네. 거기 한번 앉아보려고 난리를 치는 게 이 모든 소설의 배경이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제가 보기에 아에곤 1세는 이 비유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 조선의 이성계 태조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요. 왜요? 삼봉이만 좋아해요? 일단 나라를 세웠고. 네. 예. 그리고 제일 닮은 점이, 태조하고 네. 닮은 점이, 아에곤 왕의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이 딱 이방원 닮은 놈이 있어요. 생양아치예요. 거기다 순서까지 비슷해. 이 사람 이 조선 역사를 약간 베낀 걸지도 몰라요. 뭐 그러지 말았을 일은 뭐. 예, 충분히. 아, 뭐 아에곤 왕도 네. 어디 갔다 이렇게 용을 데리고 회군을 해가지고 강가에서. 아, 드래곤스톤에서 네. 저 이소스로 다시 돌아갈까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지도 모르죠. 아, 네. 이거 좀 억지 같은데. 그 순서가. 좋은 억지 같다고요? 예. 그 아에곤 1세 바로 뒤가 아에니스 1세라는 그 타르가엔 그
인데 아에곤하고 그 아까 왔던 그 여동생이자 왕비인 라이니스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네. 근데 이대왕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 태정태세에서도 이대왕이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종. 그리고 그 3대왕이 이대왕의 아들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1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 되는 거죠. 형제. 그렇죠. 배다른 형제가 되는 거죠. 네. 그 배다른 민족. 예, 3대가 저는 이런 개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청취자 여러분. 마에고르 1세라는 왕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게 네. 이제 아까 2대왕은 아에곤과 라이니스 사이의 아들이고 3대왕이 아에곤과 비세냐 사이의 아들인 겁니다. 네. 근데 얘가 무식한 놈이에요. 이방원이에요, 이게. 얘 업적은 이 왕의 업적은 킹스랜딩의 그 왕이 그 머물게 되는 성. 그 킹스랜딩은 이제 전체 큰 지역이고 네. 그 안에 특별한 성을 짓게 되는데 그게 레드킵이에요. 레드킵. 궁궐 역할을 하는 레드킵. 붉은 성이죠. 붉은 성. 네. 킵은 이제 전체 성보다 좀 작은 일종의 네. 탑 같은 예, 작은 예, 성. 그런 개념이죠. 네. 거기가 왕의 거처가 있는 거예요. 아성이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예, 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정확한 명칭이 없죠. 사실 그냥 킵이라고 하는 수밖에. 성하고 포트리스하고 괄호 열고 소자. 소자. 킵은 중자. 예. 캐슬은 대자. 그런가? 이 마에고르 1세가 레드킵을 지은 다음에 네. 마치 진시황이 자기 그 저거 하는 것처럼 레드킵 그 건설에 참여한 석공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왜요? 그 레드킵에는 비밀 통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뭐 제작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마에고르 1세의 업적은 종교 세력을 억제합니다. 그 원래 킹스랜딩 그 저 웨스테로스에 많이 있던 그 교단들. 그 교단들이 무슨 교황처럼 이렇게 막 군대도 가지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이 종교단체의 위력을 없애기 위해서 그 군대들을 갖다가 몰살을 시켜버리죠. 수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뭐 토호를 토벌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위험한 세력이다라고 간주한 거죠. 그 워낙 무식하게 그냥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다 쓸어버려서 죽인 사람, 죽인 왕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 때 왕이 굉장히 편하게 국가의 기틀을 완성합니다. 보통 역사는 그렇죠. 그런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진짜 조선 같네요. 그 다음은 세종이잖아, 또. 네. 앞에 이렇게, 네. 그, 죽이는 거 말고 장기가 없어 보이는 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왕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왕은 일하기 편하다. 일이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렇게 뭐 깔끔한 정치 구조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딴 건 네. 몰라도 중앙집권은 분명하게 해주고 가버리니까. 네. 그 앞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그 다음 사람이 뭘 만들 때 사람들이 반대를 못 하는 거지. 네. 예. 심지어 그 마요고르는 부인이 또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동생도 있고 막 뭐 다른 부인도 있고. 그러겠죠. 예. 예. 아들을 못 낳으면 막 부인을 죽여요. 너 왜 아들을 못 낳아? 막 이러면서.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요고르 1세가 죽을 때 아이언스론에 앉아서 죽습니다. 거기 찔려 죽을까요? 그냥 죽을까요?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네. 그 후대 이제 그 이 노래 만들고 시 쓰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너무 권력을 남용해서 폭군이어서 아이언스론이 죽였다. 아. 의자가 죽였다. 아, 성스러운 예. 예. 왕좌가 뭐 그런 예,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전설이네요. 전설이죠. 그냥. 예. 그냥 왕을 중간 평가해 가지고 아니면 뭐 그 왕좌를 청소하는 시종이 청소를 소홀히 해서 감염되어 죽을 수도 있는 유행성 출혈열 이런 걸로 찔 파상풍 파상풍 네. 그러는 바람에 아까 그 마이고르가 부인들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막 죽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덕분에 후사가 없었어요. 그 4대 왕은 다시 2대 왕이었던 아에니스 왕의 아들한테 돌아가고, 이 사람이 이제 자헤리스라고 발음도 이상한 자헤리스 1세라는 왕인데, 네. 이 왕이 바로 세종의 역할을 합니다. 4대 왕이. 4대 왕이죠. 역시. 태종 태세. 네. 예. 광종과 세종의 역할을 했군요. 예. 네. 이 왕이 한 일이 되게 많고, 이제 뭐 시스템을 잘 만들고, 핸드를 유능한 사람을 발탁하고,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선정을 잘 펼쳤다고 합니다. 아, 핸드는 망리지. 예, 예.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영의정. 재상. 예. 예. 네. 그리고 좀 자극적인 업적은, 이때까지 자극적인 업적이요? 예, 이때까지 웨스테로스에 그 영주들의 초야권이 있었어요. 초야권이 뭡니까? 어? 아, 그걸 왜 모르세요? 그,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요? 예. 예. 그 영주가 네. 자기 영지 내에서 이제 네. 아랫 사람들이 결혼할 거 아니에요. 시민 그 백성들이. 그러면 첫날 밤을 대신 치러 주는 에? 그 저 중세 유럽에서 많이 얘기 나왔는 건데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그 몰지각한 영주들은 실제로 초야권을 행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걸 어찌 들으면 이게 남성 위주로 야만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남성을 노동자로 강제 동원한 공창제도 같기도 하고 뭐 복잡한데 굉장히 야만적인 제도는 맞아요. 아 그게 어떤 그 영주의 특권인가 노역인가 이런. 아 왜냐면
영주가 너무 잘해서. 에이, 저런. 그러니까 이게 중세 유럽의 스토리를 차용을 한 건데 당시까지 웨스테로스의 초야권이 있었다가 아 중세 유럽에 그런 게 있었군요. 있었어요. 예,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아 그렇군요. 예. 좀 몰랐어요. 예. 좀 끔찍하죠. 그 자이리스 1세가 초야권을 금지시켜 버리는 바람에 이 백성들이 이 왕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왕창 올라가죠. 아 하여간 백성들은 존나 싫어하는 제도였나 보군요. 어 싫어했죠. 아,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걸. 네. 자기가 결혼하면 그 여자를 갖다 먼저 한번 하룻밤 데려간다는데 기분 나쁘죠. 네. 어 그리고 이 자이리스 1세와 그 왕비. 그 왕비가 굉장히 현명한 왕비였다고 하는데 그 뭐 왕이 왕비 말을 잘 들었대요. 이 둘이 타가리엔 왕조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더 월을 방문합니다. 방문한다고요? 직접 방문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그 북쪽 문제에도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왕이. 이명박이 독도 가듯.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간 걸 수도 있지만. 대북 문제에도 관심이 네, 있었던. 대북 문제에 관심이 있는 지도자였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 더 월의 나이트워치들이 감동을 먹었으면. 네. 그 캐슬 블랙 더 월의 중심에 있는 그 캐슬 블랙 근처에다가 이 자이리스 1세와 왕비를 새긴 탑을 세워줘요 기념하는 역시 거긴 땡보직이라는 걸 할 일이 없어 알려주네요 평생 그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탑이나 어떻게 야 올해는 좀 심심한데 뭐 할 거 없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군대에 있으면 행복한들 이렇게 고민하잖아 아, 농구장을 만들어 볼까 아 거기 더 월 사단장은 아무래도 평생 있다 보니까 네. 야 이번 10년은 탑이나 만들자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 네. 보니까 행보관이 사단장을 겸하는 그런 행보사단 네. 네. 이게 왕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건 빨리빨리 건너가 됩니다. 네. 몇 대 몇 대를 다 빼고 이제 아에니스 1세의 손자인 그 비세리스 1세가 또 왕이 돼요. 네. 이 비세리스라는 이름이 네. 마지막에 드라마에 등장하는 데너리스의 오빠도 비세리스입니다. 네. 걔가 뭐 되면 몇 세쯤 됐겠죠 이제. 그래서 같은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써요. 네. 네. 비세리스 1세에서 그 다음 왕이 아에곤 2세인데 이 비세리스에서 아에곤으로 넘어가는 요 타이밍에 네. 타르가리엔 가문 최악의 비극이 벌어집니다. 뭘까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서 이름까지 붙어 있는데 용들의 춤. 댄스 오브 드래곤. 어, 이거 뭐 4편인가 5편 제목 아닌가? 그 제목이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또 오마주하는 제목인 거죠. 과거에 용들의 춤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이 또 벌어진다는 뜻일 겁니다. 용들의 춤은 뭐냐? 타르가리엔 가문이 이제 이때 막 가문들이 융성하면서 막 각지에 막 그 타가리엔들이 막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아들만 이나 그래가지고 그 부족마다 다 막 용 몇 마리씩 갖고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 타가리엔 가문 내에서 절반으로 갈려서 둘이 서로 치고받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 그러면서 내전에서 핵이 동원됐다. 내전에서 용들이 총출동하고 용들이 서로 죽이기 시작하고 그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거치면서 용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헉 헐 욕망했네요. 네. 욕망. 용용 죽었다. 네. 욕망의 전쟁. 네. 이것도 어떤 흐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왕조의 흐름이 누가 개국을 하고 그다음에 깡패스 애가 나와서 다 쓸어버리고 그다음에 똑똑한 애가 나와서 시스템 다 만들고 그 안정되는 사람이 한두 해 지나가면 또 지들끼리 내분 벌어서 치고받고 싸우고. 내전. 예, 내전 벌어지고. 예속 논쟁. 아주 전형적인 흐름이 그대로 이어갑니다. 하긴 예속 논쟁은 아니다. 그걸 뭐 키워니까. 네. 예속 논쟁은 진짜 키워져. 네. 키워드 배틀이니까. 붓으로 한 거지. 네. 이 용들의 춤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은 워낙 그 전쟁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저 용하고 보병하고 싸우면은 사실 네. 용이 불 몇 번 뿜으면 보병 다 죽고 도망가잖아요. 네. 보병을 내세울 이유는 없고. 그 싸움 금방 끝나죠. 서로 용이나 있어야 해보자 하고. 그 용 대 용이 싸우면 네. 장난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막 그냥 막 온통 하늘이 불바다가 되고 막 난리가 나겠죠. 네.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서 후세에 이 용들의 춤 사건을 소재로 한 책과 뭐 노래와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 웨스테로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겠죠. 2차 세계대전 같은. 그렇죠. 왜냐면 그 예. 국가는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중앙집권을 한 왕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타국가에 비해서 무장해제가 된. 그러니까 상당히 뚝 떨어지는 거죠, 나라가. 예. 예. 거대한 물리적 힘이 사라지는 것은 꼭 그 시 쓰고 소설 쓰고 노래하는 이들의 좋은 소재가 좋은 소재죠. 네. 낭만적이잖아. 네. 몰락. 네. 그렇죠. 비세리스라는 그 비세리스에게는 그 라엔이라 공주와 라엔이라라는 공주. 아 라엔이라는 공주가 아니라 이름이 라엔이라. 라엔이라는 공주. 예. 네. 아에곤 왕자 둘이 있습니다. 공주하고 왕자가 있는데 공주가 누나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보통 그 타가리엔 집안의 전통이 하면 나이가 많더라도 왕자가 왕위를 잇는 게
순리입니다. 적자세습. 남아가 예, 생각하는. 예. 그게 맞는데 이 비세리스 왕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라인이라 공주한테 왕위를 물려주거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마지가 똘똘했나 보죠. 뭐 어쨌든 간에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공주가 더 마음에 들었거나 혹은 뭐 저 아들로만 계속해서 물려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의심을 뭐 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라엔이라 공주는 왕의 유언에 의해서 자기가 왕권의 정통성을 갖게 된 거잖아요. 네. 아이곤 왕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래 왕이 됐어야 정상이라는 정당성을 또 갖게 되는 거죠. 그의 뭐 왕은 그렇게 얘기했으나 이 나라의 국법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뭐. 국법이 우선이지. 예, 예. 우리 가문의 전통이 우선이지. 뭐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정신이 혼미해서 헛소리 한 거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공주와 왕자 둘로 서로 갈려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왕도 교통 질서를 잘 정리하고 죽을 만큼 강하지는 못했던 모양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릭하고 아릭이라는 쌍둥이 기사가 있었는데 이 쌍둥이 기사가 둘 다 그 비세리스 왕의 킹스가드, 그러니까 왕의 그 호위 기사가 예, 됐었는데 예, 예. 이 쌍둥이들이 양쪽 편으로 편이 갈려요. 그렇죠. 쌍둥이 형제가 둘이 서로 싸우다 둘 다 죽습니다. 드래프트 된 팀의 예. 팀이 다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쌍둥이 형이 왕권 때문에 편이 갈려서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 그때 둘 다 죽었다. 이런 건 작품의 소재로 아주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예. 이런 게 노래로 남아서 전승되고. 네. 뭐 이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긴 판소리의 소재가 됐겠네요. 그렇죠. 네. 뭐 완창한다, 뭐 이런 거. 네. 그 라엔이라가 먼저 우세를 보여서 킹스랜딩을 차지했는데, 여기서 또 약간 전설적인 얘기. 아이언스론이 라엔이라 공주를 안 받아들였답니다. 의자가. 큰딸이 승리해가지고 의자에 앉아봤는데. 예. 뭐가 안 맞아. 자꾸 찔려. 예. 그러다가 또 그 킹스랜딩에 사는 평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평민들이 라엔이라 공주를 싫어하게 돼요, 또. 왜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왕자다. 이러면서 막 그 폭동을 막 일으키고. 대민적인 유화 정책이나 제스처가 좀 능하지 못했던 정치. 그걸 잘 못한 거죠, 이제. 예. 지 옳은 말만 하고. 마음은 급하니까. 아이곤을 이기게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막 라엔이라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막 이런 상황에 빠져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라엔이라가 미쳐가는 겁니다. 악재. 예. 그 상황에서 아이곤이 점점 주변을 다 장악하기 시작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멘붕 상황.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곤이 최종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후에 아이곤 2세가 되었다. 네. 근데 그 아이곤이 자기가 그 승리하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대적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누나 라엔이라 공주를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용한테 산채로 잡아먹게 시킵니다. 아이고, 저런. 아. 근데 그 광경을 라엔이라 공주의 살아남은 아들이 봐요. 에휴, 자기 엄마가 저... 산채로 잡아먹히는 장면을. 아. 근데 아에곤 역시도 전투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용 타고 날아다니면서 용끼리 막 싸우다가 상대편 용의 불길에 닿아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오래 못 살아요. 아무래도 그 정도 불맞으면. 예. 그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애석하게도 아에곤 왕자의 후사가 없어서 네. 후사는 자기가 이기고 용한테 직접 잡아먹게 만든 그 광경을 본 엄마가 잡아먹히는 광경을 본 그 아들 한테 후사가 돌아갑니다. 라엔이라 공주의 아들. 자식이. 예. 그래서 그 아이러니네요. 그 라엔이라의 아들이 아에곤 3세가 되는 겁니다. 아에곤 3세. 이름이 또 똑같아. 그게. 뭐 그렇죠. 예. 삼촌 이름을 물려받았으니까. 이 싸움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용이 거의 대부분 멸종을 하게 되고 네. 몇 마리 한두 마리 살아남은 용이 있었는데. 네. 문제는 그 아에곤 3세가 엄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용을 싫어하는 왕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용을 막 죽여. 비핵선언. 네. 탈핵선언. 이거. 탈핵선언. 핵확산 금지조약. 네. 용 확산 금지조약. 그렇죠. 예. 네. 해가지고. 네. 막 살아남은 용한테 막 독을 먹여서 못 자라게 만들고. 그래서 마지막 용은 그 아에곤 3세 때문에 네. 제대로 크지도 못해서 뭐 개 정도 크기밖에 못 자라고 미니핀 예 기형화가 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거를 마지막으로 용이 멸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싸움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죽고 살아남은 몇 마리는 그 아들이 죽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타가리엔이 이 칠왕국 웨스테로스를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용이 없었으면 과연 스타크 가문이 항복을 했겠는가? 두 가지가 슬프네요. 라니스터가 항복했겠는가? 핵전쟁이 존나게 났어야 겨우 탈핵을 선언했는데. 그렇죠. 탈핵하고 났더니 또 다른 데서 저 새끼들 탈핵했네. 핵 없네 이제.
이러면서 또 권위가 붕괴하는 거죠. 힘으로 얻은 권위였으니까. 예, 무력에 의해서 쟁취한 권력이니까. 네. 무력이 사라지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진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현실 세계네요, 그냥. 현실 세계로 뺏겼어요. 그 표현을 그 얘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냥. 맞아요. 네. 이때 용이 멸종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타르가렌 가문의 왕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받게 됩니다. 용을 부활시켜야 된다. 아, 용 씨를 구해야 된다. 용을 살려야 된다. 희귀 생물 뭐 예. 그 종 다양성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예. 그 멸종 동물을 복원하라. 이거 뭐더라? 아. 리우 선언 이런 거. 그 저 WWF 있잖아요. 예. 예. 그 월드와이드 펀드. 예. 예. 거기서 저 팬더 보호하는 팬더 예. 보호하는 그런, 예.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용의 알들은 꽤 많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알들을 부활을 못 시키는 거예요. 네. 아, 콘돌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 했는데. 그리고 계속 실패하다 결국은 드라마에서 나오게 되는데 타르가리엔 집안의 마지막 생존자 데너리스 타르가리엔이 알 세 개를 부화시키면서 용 세 마리를 깨웁니다. 그 이전까지는 용은 웨스테로스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전설이 돼버린. 예. 타르가리엔의 과학 동화에서 나왔겠네요. 예. 네. 과학 동화. 예. 해외 토픽. 용란을 깨울 수 있다고? 이런 예. 주제의 예. 예. 기사들이. 예. 이 용들의 춤 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 그 라니스터 바라테온 가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이곤 왕자 편을 들었어요. 얘들이. 네. 그래서 아이곤 왕자가 이기면서 라니스터와 바라테온이 웨스테로스에서 꽤 선두 가문으로 진출하게 되는 거죠. 아하. 외교의 분야군요. 예. 근데 그 아이곤 3세 광고 언제 들을까요? 아이곤 3세까지만 하고 다음에 네. 한번 끊어야 되겠네요. 그 아이곤 3세는 그러니까 사실 얼결에 한 거죠. 자기 엄마도 죽었는데 자기는 왕이 못 되고 자기는 그 삼촌이 자기를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삼촌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용부용 살고 용 멸종시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싸움이 끝났으니까 싸움을 회복시키고 이제 어떤 그 왕국을 다시 안정시키는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네. 후대의 평가를 받습니다. 아. 그리고 아에곤 3세 아들이 다에론 1세라는 그 왕이 다시 생기게 되는데 그 다에론 1세는 광고 듣고 나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많은 이름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모럴이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네. 그거 뭐 메모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마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은 아 이러셨을 뭐 그럴 수 있죠. 예.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예. 곧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그래도 건강식품인데 함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한 박스에 15,151알의 아로니아 과실이 들어있는 게 맞는지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과학이 발전된 후에는 어떠한 이론들을 기록으로 극적극적 남겨놓으면 핵이 아예 없어져도 또 핵을 어떻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용은 아로니아 진을 먹인다고 되살리나는 것도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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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력으로 얻은 권위는 그렇게 무너진 모양입니다. 심지어 그 시절에 죽은 용들 있잖아요. 네. 그 용들의 두개골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킹스랜딩에 있는 레드킵 내부에 전시를 해놓습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시절의 흔적이 있는 거죠. 박물용이 살아있다. 그리고 네. 그 뼈를 가지고 어떻게 잘하면 부활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 옛날에 맥가이버 보면 맥가이버가 두개골만 가지고 대충 고무 붙여가지고 얼굴 만들어내고 이런 거. 용의 피를 빨았던 모기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걸 저 두꺼비에 붙여가지고. 예. 그 용을 멸종시켰던 아에곤 3세의 아들 다에론 1세가 14살의 나이로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어린 왕인 거죠. 거기 앉으셨겠네. 살금살금 앉았겠죠. 이제 아프니까.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다에론 1세의 그 업적 중에 특이한 것은 드디어 웨스테로스를 진짜로 통일을 합니다. 됐어요? 외세의 도움도 없이. 그러니까 그 킹스랜딩에 처음 착륙한 알곤도 6개의 왕국밖에 통일을 못하고 한 개의 도른을 하나 남겨뒀었는데 네. 최초로 이 다에론 1세가 도른을 정벌을 하죠. 네. 예. 그 성공을 하는데 웃기는 것은 그 도르는 바로 다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뒤집어집니다. 그게 그 간격이 한 2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2주 아. 동안 통일을 했었다. 2주 동안 딱 통일을 했죠. 그리고 그 반란군을 진압하러 갔다가 반란군한테 죽습니다. 그 다이로니스는 굉장히 일찍 죽은 거죠, 그러니까. 네.
나헤른 1세의 동생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용을 멸종시킨 아예군 3세의 또 다른 아들이죠. 네. 그 동생인 바엘로르 1세가 왕위에 즉위하는데, 이 왕도 약간 좀 이상한 왕이에요. 종교왕이에요, 종교왕. 종교, 마술, 이런 거에 심취한 그런 왕입니다. 네. 특이한 기록이 그 사람, 인간의 성욕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기 부인들이 좀 여동생, 뭐 부인, 뭐 이런 여자들. 네. 를 몽땅 탑에다 가둬버려요. 에? 뭐 이런 것은 인류 역사상 많이 있었죠. 이런 뭐 인식을 금욕, 가지고. 금욕주의적 뭐 이런 거죠. 네. 예. 그 이런 비뚤어진 금욕주의는 보통 예. 국민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징벌적으로 지운 다음에 예. 자기는 막 까지는데. 예. 보통 그런데 이 사람은 딴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예. 자기만 자기를 가혹하게 고행을 일삼고. 아, 지만. 예. 기도하고 단식하고 뭐 이런 거. 저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 한 분이 생각나긴 하지만 뭐 언급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항상 근데 보면 그 어떤 걸 상상할 줄 알고 저렇게 막 던져. 네. 그 사람들 그럼 상상 되게 열심히 해. 아, 그래 누군지 막 맞추려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보통의 왕조들 보면 항상 이렇게 그 종교에 심취한 왕이 한둘씩 꼭 있죠. 그렇지만 항상 왕은 종교보다는 현실주의자여야 한다. 네. 당연한 겁니다. 진리를 몸소 보여주는 왕인데. 네. 이 왕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아까 그 아에곤 3세 이후로, 네. 멸종된 용을 부활시켜야 하는 임무를 타가리엔 왕조는 다 가졌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종교의 힘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혹하게 부활시키려고 노력하다가 죽어버립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소재가 되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뒤에, 그 비세리스 2세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아에곤 3세의 지금 아들이 둘 나왔었잖아요. 네. 나헤른 1세, 그 어린 왕 둘이 지나갔는데, 종교에 몰두한 왕하고, 그 어려서 죽은 왕하고, 네. 그 둘은 젊은 왕이었었는데, 그 용을 멸종시킨 아에곤 3세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왕의 삼촌이었던 거죠. 나이 먹은 만큼 먹어가지고. 예, 나이가 좀 되는. 네. 이 사람, 그 비세리스 왕이 앞에 두 젊은, 자기 조카들이 두 번 왕을 하는 동안, 왕의 핸드 노릇을 해요. 자기도 타가렌인데, 조선과는 달리 그 왕족도 벼슬을 할 수 있는. 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핸드였기 때문에 그 두 젊은 왕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도 나라가 멀쩡하게 버텼다는 거죠. 그러더니 급기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물론 그 앞에 있던 두 나헤른 1세나 바엘로르 1세가 후사가 없었으니까. 네. 뭐 여자들을 몽땅 탑에 가두고 그랬는데 후사가 있을 리가 없죠. 7인 후회 중에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된 거고. 뭐 그런 거랑 비슷하죠. 직접 그 핸드로 아주 유능한 핸드 출신이면서 그 멍청한 조카들을 잘 뒷받침을 했던 사람이 직접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 바엘로르가 그 종교 행사에 심취해서 그 죽어버린 그 배후에 네. 이 사람이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독사를 했다. 그냥 뭐 야담으로 내려오는. 예, 예. 아. 저 사람이 하도 오랫동안 핸드만 하다가 지겨우니까 자기 조카를 죽였다. 그 실록은 그냥 종교 매니아였던 왕이 그냥 자멸해 버렸는데 자멸하고 끝나고 다시 자연스럽게 왕이 됐는데 네, 실록을 고친 걸 수도 있다. 그 뒤에서는 그거를 그냥 죽었겠냐? 조금 도와줬겠지. 아, 도와줬다. 예, 뭐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무 의미 없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실제로 왕좌의 게임 드라마나 소설에서 네. 현세에 네. 계속 언급이 되는 전설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걸 작가가 원작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드라마에서는 예. 예. 이런 역사를 뭐 나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언급되는 게 아니고 설명을 안 해줘요. 예. 예. 뭐 이렇게 뭐 쓱 지나가면서 이게 그 너 저때 저랬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냐 뭐 이런 식으로 예.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언급되는 고사 같이 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려요. 그럼 이런 배경 역사를 모르면은 네. 드라마를 즐길 수가 없는 거죠. 제2공화국 드라마 이런데 보면 막 일제 시대 때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예. 그런 톤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긴 물론 제X공화국 드라마는 나레이션 존나 나온다. 한편 뭐 이것은 이것은 과거 뭐 이러면서 네. 밑에 깔리고 예, 네. 막 설명해주고 네. 궁정동. 네. 근데 뜻밖의 그 비세리스 2세는 그 삼촌 핸드 출신 그 사람은 됐는데 뭐 별다른 업적은 못 남겨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이 아에곤 4세인데 네. 이 4세는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바람둥이 왕. 가문의 모토를 삼을 정도로 유명해진 말이 있는데 뭡니까? 이 말을 하도 자주 하니까 유명해졌겠죠. 네. Wash her and bring her to my bed. 씻겨서 내 침실로 데려와라. 그래서 번식왕. 예.
버시고 안 건드린 여자가 없을 정도로 네. 사생아들도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이 흔히 이제 그 서양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도 징기스칸의 후손일걸? 이런 예. 다산의 상징 뭐 이런 거. 예. 전 다산의 상징은 이동국이라고 읽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맨날 그것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또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사람은 용을 살려내기 위해서 네. 나무와 철로 얼기설기해서 용을 만든 다음에 하여간 이 나라의 이 용의 춤 이후의 왕들은 계속해서 본능적으로 용 살리기에 계속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용이 없으니까 저놈들이 언제 나한테 덤빌지 모른다. 그렇죠. 예. 미국이 핵을 잃으면 진짜 이런 마인드가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미국이 갑자기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포에 패닉에 빠지는 것도 그 왕년 소련 시절의 그 강대한 군사력이 소멸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함 뭐 이런 거 막 느끼는 거죠. 그걸 열심히 이용해 먹는 게 블라디미르 푸틴이니까. 그렇죠. 그 텅 빈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남성다운 힘을 막 자꾸 보여주는 거죠. 말만 다르지 뭐 강성대국 뭐 이런 똑같은 거 슬로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대신 다른 건 그쪽엔 실제 가스가 있고 실제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긴 그렇죠. 이쪽엔 네. 그게 없잖아.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본능적으로 왕들은 바라고 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뭐 종교적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나무와 철로 어기설기 용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마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용이 될 것이다. 아. 천재인데? 예. 마치 제가 고민하듯. 뭘 바꾸면 잡음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 뭐 그런 거죠. 이게 살아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뭐 당연히 결국 실패하죠. 직육 교류의 신에게 기도했어요, 저는. UMC님은 성공을 했는데 네. 이 왕은 실패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끝나요. 그는 기도를 냈고 저는 적지를 냈거든요. 예. 네. 아에곤 4세 아들인 그 다에론 2세가 등극을 합니다. 다에론 2세. 예, 다에론 2세는 아까 다에론 1세도 최초로 도룬을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2주 동안. 예, 다에론 2세는 실제로 도룬과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이건 싸운 게 아니고 네. 아, 정복엔 실패하고 네, 정복은 실패하고 화평을 하는 거죠. 그 도룬을 지배하는 마르텔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휴전 협정의 좋은 그 흔한 예. 아주 흔한 예죠. 네. 결혼. 예. 그 결국 이제 평화적으로 다시 통일이 된 거예요. 도르는 그러니까 자기네 혼자만 남았지만, 그러니까 이 왕이 그 타가렌 가문의 왕이 자기네를 크게 괴롭히지만 않으면은 얼마든지 같이 할 생각이 있었던 거죠. 뭐 조선하고 중국 관계 뭐 이거 아, 그런 같은 거죠. 네. 네 자치권 정도만 보장해 준다는 약속만 봐도 얼마든지 화평에 응할 준비가 돼 있던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르텔 가문이 최초로 이 킹스랜딩에 진출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바라테온 가문이나 스타크 가문은 벌써 타가리엔 가문하고 친해졌잖아요. 네. 그 아에곤 그 싸움 때 용들의 춤 시절에 막 원군도 보내고. 아, 네. 그랬어요? 예. 네. 그 참전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네. 마르텔 가문은 이때 처음 진출하는 거죠. 중앙으로. 아, 중앙정계. 예. 여간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예. 이 타가리엔과의 예. 교류가 매우 중요했나 보군요. 타가리엔은 그 실질적인 웨스테로스의 진짜 왕이니까. 나머지 가문들은 다 제후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타가리엔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강성해질 수 있잖아요. 하여간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네. 평양이건 뭐 예루살렘이건. 그리고 이제 그 이 다에론 2세가 유명한 업적이 또 블랙파이어 반란을 진압했다고 하는데 네. 블랙파이어 반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에서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길 원하고 앞으로 시즌 다 넘어가면 또 나올지도 모르죠. 정말 처음 듣는데요. 예. 드라마만 봐서. 그리고 그 다에론 2세 아들이 다시 또 이제 아이리스 1세, 아이리스 1세인데 아이리스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나옵니다. 네. 이 아이리스 1세는 완전 책벌레였대요. 책을 무지하게 좋아해가지고. 문종. 예, 맨날 책만 보는. 비실비실. 그리고 이때 이 왕이 맨날 책만 보는 바람에 네. 그 강철 군도, 아이언 아일랜드에 있는 그 해적들. 네. 그 해적들 중에 제일 강성한 그레이조이 가문이 막 쳐들어오는데 못 막아요. 해적을 못 막았다. 예, 그 외구의 침입을 못 막은 거지. 아, 네. 예. 그래 그냥 막 당하다가 결국 그 사가리엔들이 그걸 뭐 해결을 못 하니까 선조처럼 막 그래요. 왕자하고 막 도망다니고 사람 10명 남겨놓고 예. 사람 10명 남겨놨어. 잘해봐. 뭐 그 라니스 이때 라니스터하고 스타크 가문이 손을 잡고 그레이조이를 정보를 합니다. 네. 아, 이거 상당히 근래 얘기네요. 예,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죠. 예. 그리고 아이리스 1세의 동생인 마에카르 1세가 이제 그 다음을 잇게 되는데, 뭐, 네 명의 아들을 두고 뭐 그 아들이 몽땅 또라이고 막 이러는데 얘기할 거는, 장남은
완전 두정뱅이었고 마에카르 1세의 네 아들 중에 예, 장남이 예, 예. 네. 이미 이제 그 아에리스 1세 시대 끝나고 그 다음 동생인 마에카르가 즉위를 한 겁니다. 네. 그 마에카르 1세는 자기가 한 일은 별로 없고 그 아들들로 유명한 거예요. 첫째 아들은 두정뱅이었고 둘째 아들은 용을 부활시키겠다고 여기서 그게 나옵니다. 이 웨스테로스의 연금술사들이 만든 물질이 있는데 하여간 연금술이 동원되는군요. 예. 와일드파이어. 아, 예. 와일드파이어. 예. 와일드파이어. 야생의 불인가요? 뭐 그런 거죠. 근데 드라마에서 굉장히 멋있게 묘사가 되거든요. 초록색 불을 태웁니다. 뭐 이것도 어디선가 차용된 거예요. 뭐 그리스인의 불, 그리스인의 불 같은 그런 그렇죠. 건데. 그리스의 불이죠. 예, 예. 그리스의 불 같은 건데 온도가 용의 화염만큼이나 높답니다. 이 불길이. 그 용하고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용을 부활시키겠답시고 그 와일드파이어를 마셔요. 헐. 그리고 죽어. 최초의 기도가 타게 되죠. 네. 그러니까 타가리엔들은 자기네가 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요. 그 자기네가 불에 타거나 그러면 용으로 부활한다고 믿게 되기도 하고. 아, 왕. 왕들이. 네. 그 좀 이상한 놈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이제 벌써 상당히 이제 근래 현대로 내려온 건데. 네. 세 번째 아들이 아에몬입니다. 아에몬. 아에몬. 아에몬이라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그 사람 이름 들어봤는데 라고 떠오를지 모르는데 나이트워치로 갑니다. 타가리엔의 왕족이 네. 나이트워치에 가가지고 네. 마에스터가 됩니다. 아 마에스터 교육을 받고 마에스터 교육을 받고 예. 아 맞아 기억난다. 그 나이트워치를 뭐 저 존 스노우나 뭐 등장 샘웰 털리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막 할 때 네. 아주 현명한 할아버지인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눈이 먼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할배. 네 그 할배가 뭐 책도 막 하고 뭐 까마귀도 관리하고 막 그런 학자거든요. 마에스터거든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아에몬입니다. 삼남 아에몬. 아 왕자였다 예, 원래는 예, 셋째 왕자. 근데 예. 또 이 일간지 타가리엔 일간지에서 막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한다고 막 쪽쪽 빨아주고 막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첫째와 둘째 뭐 사형제 사이에 네. 왕권 다툼이 싫어서 속세를 떠난 이런 케이스. 아. 그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 그렇죠. 예. 양녕대군 같은. 네. 아 저는 뭐 저 대기업 뭐 자식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뭐 그런 케이스도 그 있고. 역사는 워낙 비극적이라 우리나라는 예. 네. 그리고 그 사형제 중에 막내가 아에곤 5세가 돼가지고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떠나버리고 이거는 진짜 그 세종대왕이 즉위하는 거랑 또 비슷한 케이스겠죠. 형들이 그러네. 다 떠나버리고 그러게요. 예. 조선시대 역사가 이 사람이 조선시대 역사를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아에곤 5세의 스토리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데 다른 책인데 네. The Tales of Dunk and Egg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책도 마틴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얼블로에 나오는 세계관을 그대로 차용하고 이때 아에곤 5세 때 얘기예요. 그때 벌어진 사건은 배경은 다 동일한데 그 책에서 자세하게 기술이 됩니다. 아, 예.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죠.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드라마나 소설에 언급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책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 다른 책의 이야기도 여기 2호 대목에 껴있다. 그리고 그 아에곤 5세의 아들이 아까 나왔던 그 현명했던 자헤리스 1세의 이름을 이어받은 자헤리스 2세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네. 네.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슬슬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게요, 예.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킹스가드 있어요. 바리스탄 셀미. 서 바리스탄 셀미라는 킹스랜딩에서 로버트 바라테온 왕을 모시다가 네. 나이 많다고 쫓겨난 킹스가드 있잖아요. 아, 예예예 예, 예, 예. 이 사람이 이때 처음으로 킹스가드가 됩니다. 자헤리스 2세의 킹스가드가 돼요. 굉장히 오래 하는 양반이네요. 엄청 오래 하는 거죠. 예. 자헤리스 2세의 자헤리스 2세가 바리스탄 셀미를 킹스가드로 고용했던 게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자헤리스 2세의 아들이 아에리스 2세가 되는데 이 아에리스 2세가 타가리엔 왕조의 마지막 왕이에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98년대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러네요. 예. 예. 아에리스 2세는 진짜 너무 자세하게 묘사가 많이 되고 아에리스 2세는 이 드라마 소설 전편에 걸쳐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 아, 현세 인물이니까. 현세 인물인가? 네. 네. 최근에 끝난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 한 왕조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아, 예. 이 아에리스 2세를 쫓아내는 과정이 지금 드라마의 주연급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이 활약을 한 그 시대예요. 아, 이 양반은 죽겠군요. 이미 죽었죠. 아, 예. 이 양반도 죽었겠군요. 예. 아주 유명한 폭군이고 별명인 크레이지 킹, 미친 왕. 야, 간지난다. 크레이지 킹. 크레이지 킹이에요. 예. 그리고 죽은 연도가
그 아까 얘기했던 애프터 아이곤스 랜딩 AAL 283년이니까 기원 후 283년. 예. 드라마가 289년에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 한 드라마 시작하기 한 몇 한 10년 전 뭐 이때쯤. 어제 일이네요. 어제 예, 일. 아주 최근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타가리엔 가문의 역사가 283년 딱 유지되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물론 뭐 전에 이주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왕이 된 다음부터는 아이리스 2세의 할아버지였던 그 아이곤 5세하고 그 아이곤 5세의 장남이 큰 사고를 하나 친 게 있었어요. 그 둘이 그러니까 아이곤 아이리스 2세의 할아버지 뻘이니까 그 앞대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용을 깨워보려고 어느 무슨 산에 가가지고 거대한 불을 피워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막 그러다가 네. 산불이 크게 번지면서 타 죽어요. 헐.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이 산불 났다고 거기 타 죽은 게 어딨냐. 사람들이 있을 텐데 탈출했겠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 막 음모론들이 막 다양한 해석이 많이 있고요. 거기서 그 아이곤 5세와 그 장남이 그 산에서 불 나가지고 다 죽는 바람에 아이리스 2세가 갑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뭔가 그 이 아이리스 책임 음모론이 싹트기 좋은. 그러니까 아이리스한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아이리스 2세의 여동생 라엘라, 여동생이니까 당연히 부인이었겠죠. 여동생 라엘라와의 사이에서 라에가르, 비셰리스, 데너리스 이남 일녀를 두게 됩니다. 아. 데너리스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현세의 인물이니까. 데너리스는 지금 드라마나 소설에서 거의 주인공급이니까. 그렇군요. 예. 죽죠? 아직 안 죽었어요. 네. 잘 나가고 있어요. 생존 중. 생존. 생존 중일 뿐더러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쉽게 안 죽을 것 같아요. Not yet. 예. 네. 데너리스가 드디어 나왔는데, 이 아이리스 2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크레이지 킹답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애꿎은 사람을 한 명 불에 태워 죽이고 자기 부인을 찾아가고 우리 크레이지 프로서큐터 한번 만나게 해드려야 돼. 크레이지 검사. 어. 예. 로션을 들고 사용하지 않을 때 성적 흥분을 느끼. 로션을 들고 있으면 네. 들고 있기만 해서 느끼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외지에 혼자 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혹 로션 그래서 예 이런. 그리고 이 아이리스 2세 때 라니스터 가문의 중심 인물인 네. 그 우리는 보통 티윈이라고 읽는데 그 미국식으로 읽으면 타이윈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리고 네. 드라마에서는 타이윈이 됐더라고요. 네. 타이윈 라니스터를 네. 핸드로 고용한 게 아이리스 2세입니다. 아 핸드를 예전에도 했었군요. 굉장히 유능한 핸드였어요. 타이윈이. 예. 그리고 그 타이윈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네. 아이리스 2세가 네. 타이윈을 자기가 고용한 핸드를 시기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유능해? 저 새끼 일 너무 잘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싫어하죠. 예.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타이윈을 대접을 하냐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가기를, 타이윈 라니스터의 딸이 있는데, 서세이 라니스터라고, 네. 드라마에서 제일 나쁜 여자거든요. 진짜. 예, 왕비. 오, 예. 그 여자가 타이윈의 딸인데, 네. 자기 딸하고, 그, 이 아이곤, 아니, 아이리스 2세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라이가르. 네. 이남일녀의 장남. 네. 장남, 라이가르는 꽤 나이가 됐으니까, 그 라이가르와 서세이를 결혼시키자는 논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거의 왕도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타이윈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거기서 금방 해줄 것 같이 굴다가, 네.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을 하죠. 뭐라고요? 너는 굉장히 훌륭한 하인인데, 하인의 딸을 왕족과 결혼시키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타이윈 라니스터를 완전히 그냥 짓밟은 거죠. 아, 그 흔한 외교 전략이군요. 물 밑에서 다 해줄 것처럼 했다가 예, 그래놓고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예. 확 차버리고. 그러니까 타이윈은 이제 빡이 도는 거죠. 이게 그 핸드가 재상이. 예, 그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핸드가 빡이 도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판단할 수 있는 게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예. 라니스터 가문이 예. 양반은 양반인데 진골이 아니라는 컴플렉스를 그렇죠. 가진 집안인데 그걸 건드린 거지. 그런 집안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라니스터가 그 안달족의 후예라고 돼 있는데 네. 얘들은 어떻게든 퍼스트맨하고 연결시키려고 그 교활한 렌하고 족보를 어떻게든 이어붙이고 막 그런 집안이잖아요. 항상 뭔가 조금씩 꿀리던 집안인데 그걸 갖다가 너희들은 하인이고 나 왕족하고 하인은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명색이 핸드인데 완전히 빡이 돌았죠. 거기서 빡이 한 번 더 돌게 만들어줍니다. 이 크레이지 킹은 그 남들을
빡돌게 만드는데 도사예요. 아, 재주가 있군요. 타이윈 라니스터의 아주 잘생긴 아들 제이미 라니스터. 네. 제이미 라니스터는 드라마에서 거의 외모가 그 슈렉에 나오는 그 프린스 차밍 수준이에요. 실제로 닮았죠. 느끼하게 생겼어요. 예, 네. 네, 금발에. 그리고 설정상 네. 절세 미남이에요. 절세 미남이에요. 네. 쌍턱 있고 대가리 크고 그 금발 찰랑찰랑. 그 눈 파랗고 우리 아이넷에 보면 잘 나오는 이렇게 잘 웃는 트로트 가수 아저씨들처럼 생겨. 네. 그 극중의 그 설정은 그 서세이하고 제이미 라니스터는 둘이 이란성 쌍둥이이면서 네. 그 서세이는 왕국 최고의 미녀, 제이미 라니스터는 왕국 최고의 미남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그, 프린스 차밍 닮았어요? 네. 프린스 차밍도 설정상으로는 최고의 미남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지만. 근데 그 제이미 라니스터의 라니스터가 그 타윈 라니스터한테는 어떤 존재겠느냐? 자기 가문을 이을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그 아이리스 2세가 그 타윈 라니스터의 아들 제이미 라니스터를 킹스가드로 고용을 해버려요. 킹스가드가 되면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을 못하고 자식이 있나요? 상속권이 없고 네. 무슨 군인만 시키면 결혼을 못해요? 영지를 받을 수 없고. 네. 뭐 그래요. 네.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만 보내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다 타윈 라니스터가 열받아가지고 아들은 이제 킹스가드 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서세리를 데리고 돌아가 버려요. 자기들 동네로. 아, 그 킹스랜딩을 떠나서 캐스털리로. 캐스털리로 돌아가 버리죠. 아, 중앙정계 포기. 예, 포기. 네. 그러면서 타윈이 돌아가면서 네. 무슨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라니스터는 반드시 빚을 갚는다. 그게 가훈이에요. 아, 가훈이 아니지. 비공식 가훈. 그러니까 세컨드 가훈. 예. 라니스터 always pay the 예, 예. debt. 예. DMX 선생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빡치게 하는 것은 예. 우리를 빡치게 하는 것이다. 오. 그것도 멋있네요. You fucking with me, you fucking with us.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것도 멋진데. 그러네. 네. 같은 맥락이네요. 네. 타이윈 라이터 이렇게 돌아가기 전에 네.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더스캔데일이라는 조그만 영주가 하나 있었는데 네. 이게 계기였어요. 그 아이리스 2세가 걔들이 이제 진압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킹스가드 한 명 데리고 그냥 찾아가요. 자기가 말하면 들을 거라고. 갔다가 인질로 잡혀. 천재. 한 명 데리고 갔는데 영주가 뭐 아무리 군대가 없어도 그 한 명을 못 잡겠어요. 그 뭐 미친 왕 크레이지 킹이라고 해봐야 지가 궁궐에 있을 때 왕이지 밖에 나면 할아버지잖아요. 아, 그래서 손톱도 많이 기르고 머리도 긴 그런 이상한 미친 할아버지인데. 네. 그래서 인질로 잡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타윈 라니스터가 병력을 동원하고 네. 그때 킹스가드로 근무하고 있던 바리스탄 셀미 이게 네. 또 절세의 그 무력장 기사거든요. 네. 바리스탄 셀미가 단신으로 쳐들어가서 네. 왕을 구해와요. 헐. 아, 그 할아버지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대단한, 그 최고의 무장이에요. 역사적 그, 최고의 무장. 그냥 할배인 줄 알았더니. 거기 나오는 그냥 할배들이 대부분 대단한 할배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때까지 산 것만 해도 되게 대단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네.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죠. 그래 딱 구해줬더니 나와가지고 처음 한다는 소리가 아이리스 2세가 타윈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죠. 그건 무슨 그 싸구려 이 미국 액션 드라마에서 네. 흔히 듣는 네, 왜 거지. 늦었어? 이렇게 툭툭 털면서 툭툭 털면서 나오는 거죠. 네. 아 트래픽 범퍼 투 범퍼. 또 이 아이리스 2세는 이상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 극 중에서 처음에 주인공 같은 이 포스로 나오는 그 에다드 스타크 네. 스타크 가문의 영주 네. 에다드의 참고로 션 빈입니다. 네, 션 빈. 이런 스포를 엄청난 스포일러죠. 예, 네. 그 에다드 스타크 과연 시즌 1이나 무사히 넘길런지 시즌 1에 1편이라도 무사히 넘기는지 그 아버지와 형 스타크 가문의 아버지 에다드 스타크의 에다드 스타크가 당신은 아직 영주가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네.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이어서 영주가 될 형을 네. 둘 다 잡아다가 아버지는 불에 태워 죽이고 헐. 아들은 뭐 이렇게 이 목에다 줄을 맨 다음에 그 앞에다 칼을 놔요. 아버지가 불에 타는 걸 구하기 위해서 칼을 집으러 오다가 스스로 목이 졸려 죽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크 가문도 또 왼수가 되죠, 이제. 타가레인하고. 일단 라니스터 왼수 됐죠. 네. 스타크도 왼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때 그렇게 그 형과 아버지를, 스타크의 형과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이고 목 졸라 죽이는 그 자리에 제이미 라니스터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스포가 아니고 시즌 1 1편에 제이미 라니스터하고 에다드 스타크가 딱 마주서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 둘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과 적대감이
스타크는 무언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넌 내 아버지와 형이 죽는 동안 넌 뭐 하고 있었냐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제이미 라니스턴 그 자리에 500명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못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꼭 내 책임만은 아니야. 내 책임만은 아니야. 그렇게 변명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근데 그게 이 내용을 모르면 저들 저 둘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잘생겨서 그런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사실은 언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때 그 저기 드라마나 소설에 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그 일린 페인이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네. 좀, 네. 좀 그렇죠. 무섭게 생긴 기사인데. 그 어찌 보면 그 악역의 악역이죠. 정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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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게 생긴 기사가 있어요. 페인 씨예요? 예. 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왕의 그 집행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저놈 죽여라고 목 베는 역할이에요. 엑소큐셔너. 네. 예. 근데 이 사람도 꽤 유명한 기사거든요. 그래서 집행관. 네. 근데 드라마에 보면 그 사람이 웬일인지 말하는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 왜죠? 사형 집행관이라 사형만 해서 그런가? 혀가 잘렸어요. 아예. 혀를 왜 잘랐냐면은 그때 당시에 타유인이 워낙 정통치를 잘해가지고 네. 국가가 평온해졌을 때 네. 그때도 그 일림 페인이 킹스가 되었는데 네. 이 나라는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게 타유인 라니스터구만 이 한마디 했다가 잘린 거예요. 아. 아이리스한테 걸려가지고 총리짱 이 한마디 했다가 네, 총리짱 했다가 왕 앞에서. 아.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드라마에 출연해서 대사를 하나도 못 얻게 된.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점심 먹고 와가지고 그냥 배부르고 그럴 때 전하 총리짱 했다가 그게 대사가 없는 배역 있잖아요. 예. 대사를 할 수 예. 없는 배역 설정상 그런 배역이 연기 난이도는 높고 존재감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참 하기 싫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 내면 연기 내면 예. 맨날 눈빛으로만 연기해야 되고 말도 못하고 예. 근데 이 사람이 말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왔다 그런 얘기고 예. 그의 노동 환경은 이렇게 악화됐다. 아,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싸우면은 혀까지 잘라놓고 끝까지 살려둬가지고 계속 옆에서 사람들 목 자르게 시켰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리스 2세의 왕이 이제 몰락하게 된 것은 결국 바라테온 가문의 로버트 바라테온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 반란에 스타크도 합류하고 라니스터도 합류하게 되죠. 네. 왜 합류했는지 설명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왼수지간이었으니까 저 미친 왕은 죽여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쳐들어오고. 타가리안을 잡을 수 있을 땐 잡겠다. 예, 지금 잡자. 그게 네. 북부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스타크 가문과 예. 그리고 그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최강으로 많은 서부의 왕인 라니스터와 예. 예. 그리고 그 왕성 근처에서 전통적으로 제일 셌던 바라테온 가문과 예. 이런 가문들이 다 합세를 해버린 거죠. 그럼 아이리스의 운명은 뭐 거의 바람 앞에 촛불이다. 뭐 도른 같은 경우는 애초에 관심이 없고 도른은 우리는 빼줘 그러고 빠졌고 그리저리하여 네. 하여간 이 양반이 마지막 왕이 됐군요. 예, 마지막 네. 왕이 된 겁니다. 그때 만약에 용이 한 마리도 있었으면 용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죠. 전력을 잃지 않았다면 예.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제 바라테온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처음에 전투에서 승기를 잡은 전투의 현장이 그 루비 전투라고 그러는데 루비 전투에서 그 아이리스 2세의 장남 라에가르 왕자 네. 그 라에가르가 바라테온한테 죽습니다. 왕자를 잡은 거죠. 그 최강 전력이었는데 아 아이리스 2세의 최강 전력인 마다들이 바라테온의 칼에 쓰러집니다. 근데 반란이 거의 성공하게 되는 거죠. 네. 아이리스 입장에서는 암울한 상황이 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미쳤는데 이 아이리스 왕은 미친 결정을 하죠. 내가 스스로 용으로 부활하는 수밖에 없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갑자기 영화 더 플라이가 되네요. 예. 내가 파리가 되겠다. 그러면서 네. 그러기 위해선 이 킹스랜딩 전체를 몽땅 와일드파이어로 태워버리겠다. 엥? 그리고 그 불 속에서 나도 타죽고 그렇게 되면 그 와일드파이어의 힘으로 내가 용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연금술사한테 대량의 와일드파이어를 제조하게 시킵니다. 의도는 달랐지만 결론은 칼리귤라. 칼리귤라 뭐예요? 저 네로. 아, 네. 활활 태웠잖아요. 그냥 로마를 다 태워버린. 네. 거기서 또 모티브 왔을 수 있죠. 네. 아니 뭐 몰라요, 난. 그러고 막 있는데 이때 저거를 해요. 그러니까 로버트 바라테온하고 스타크 군대가 연전 연승을 하면서 막 치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제 왕성을 향해서.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타위는 공식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타가린하고. 그러면서 눈치를 싹 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루비에서 이제 라이가르 왕자가 죽고. 얘 바라테온이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네. 제1차구로 킹스랜딩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라니스터는 갚는다 네.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뭐 성문 앞에 서가지고 배야 우리가 구하러 왔습니다. 문 열어주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족구하십시오. 네. 들어가서 성을 이빠이 악탈을 합니다. 이빠이 매우 크게 예. 네. 그 신나죠. 네. 근데 이때 이제 등장한 놈이
그 라니스터의 기수가 문제. 원래 또 지역 제후가 있으면은 네. 그 밑에 새끼 영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세 봉건제죠. 그렇죠. 뭐, 계층 구조. 무슨 뭐 대공 밑에 공이 있고 공 밑에 뭐 백이 네. 있고 뭐 이런 현대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다이아몬드 디스트리뷰터 밑에 그렇죠. 사파이어 그렇죠. 디스트리뷰터가 있고 뭐 사파이어 밑에 뭐, 예. 뭐 골드가 있고 뭐 제이드가 있고 뭐 예. 도지사 라니스터 밑에 있는 군수들 예, 뭐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집안이 이제 그 클레게인 집안인데 클레게인 이걸 옛날 번역서에서는 클레가네라고 다 번역을 했는데 이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클레게인이고 네. 뭐 고어 스타일로 읽으면 클레가네가 되겠죠. 네. G-A-N-E니까 네. 어떻게 읽든 상관없답니다. 예, 그 마틴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미드 드라마에 맞춰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그 클레게인 집안에 그레고르라는 놈이 있는데 놈 예, 이 놈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미드 전편에 나오는 놈들 중에서 가장 사악한 사이코예요. 라니스턴의 밑에 딸린 영주들 가운데 클레게인 집안에 그레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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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레고르 클레게인인데 별명이 네. 마운틴이에요. 마운틴. 왜죠? 마운틴이고 정식 별명이 마운틴 데 라이드. 말탄산. 산인데 말을 타고 다니는. 설정상 키가 8피트. 네. 그래요. 240 근데 넘고. MTB를 즐겨 타고. 근데 이게 이제 이 기사가 굉장히 난폭하고 사람 죽이는 걸 되게 즐겨 합니다. 자기 부인도 막 죽였다는 썰이 있어요. 네. 수틀리면 막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그레고르 클레게인의 동생이 산도르 클레게인이라고 그 사람도 기사인데 산도르가 어렸을 때 자기 장난감을 잠깐 갖고 놀았다고 그걸로 격분해가지고 지 동생의 얼굴을 이 장작불에다 갖다 들이박는 바람에 산도르는 얼굴 반쪽이 화상의 흉터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도 산도르도 싸움을 잘해가지고 산도르가 킹스가드가 돼서 나중에 조프리 왕의 개인 경호원이 됐다가 뭐 쫓겨났다가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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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산도르는 착한데 이 그레고르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산도르가 착하다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착한 겁니다. 그냥 뭐 흉포한 캐릭터다. 네. 원래 흉포하고 사람들이 얼굴에 흉터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는데 네. 속마음은 이를 데 없이 순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레고르가 라니스터 집안의 저 기수니까 라니스터가 성을 약탈하여라. 그레고르가 막 헤집고 다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그레고르가 어떤 짓까지 하게 되냐면은 네. 라에가르의 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라에가르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도른에 있는 마르텔 집안에서 시집을 온 여자가 있었어요. 아, 도른 집안에서 타르가리엔의 시집 온. 그렇죠. 근데 그 시집 온 여자가 이름이 엘리아 마르텔인데 네. 엘리아 마르텔하고 라에가르 사이에서 애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너리스와 비시리스의 조카 버린 거죠. 하여간 마다들의 왕자비. 마다들의 왕자. 그러니까 네. 그 아이리스의 손자. 네. 그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잡아서 벽에 집어던졌다고 나옵니다. 고양이야 왜 그래? 그래서 터트려 죽인답니다. 이거 HBO 스타일이라니까 네, 소설 네. 자체도. 하여간 이놈의 네. HBO 스타일. 그리고 그 아기의 피가 묻은 손으로 그 엘리아 마르텔을 강간을 하고 죽여요. 드립조차 칠 수 없는 예. 흉포한 캐릭터네요. 아주 흉포한 짓을 하죠. 네. 이것 때문에 그 나중에 드라마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원인으로 이 양반이 흉포한 것 때문에. 예. 네. 이 짓 때문에. 이 짓 때문에 이거에 의한 그 콘시퀀스죠. 결과죠. 그게 발생하면 사람이 또 여러 죽습니다. 그레고르 클레게인이 한 나쁜 예. 짓 때문에. 마운틴. 예. 네.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불친절하게도 이 얘기를 설명을 안 해줘요. 아이고. 그냥 마냥 나쁜 놈. 쟤들이 왜 저러는 줄 몰라. 네. 막 복수하겠다고 설치는데, 왜 복수라는데?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벌써 타위인은 들어와가지고, 아이리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거죠. 저 타위인 저 자식은 내가 핸들을 임명해서 내 밑에서 일하더니 지 멋대로 도망갔다 다시 들어오더니 막 약탈을 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리스가 제이미를 부릅니다. 킹스가드를. 너 일로 와봐라. 그렇게 갔더니, 네가 내 킹스가드가 맞다면은 가서 네 아버지의 목을 베워라. 이런 요구를 받게 되는 거죠. 제이미 라니스터는.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게 그거죠. 그래서 어리벙벙하고 있는데 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고 이제 또 사건이 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메신저한테 자 연금술사한테 가서 와일드파이어 불 붙이라고 해라. 다 태워버리자. 불 당겨라. 번데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순간에 제이미가 빵이 돌죠. 아, 킹스가드로 있었던 제이미 라니스터가 네, 라니스터 네. 가문의 그나마 마지막 타가리엔 쪽에서 일하던 사람도 네. 마음이 돌아섰다. 킹스가드로 왕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네. 왕이 그런 미친 명령을 내리니까 네. 그래서 제이미 라니스터가 거기서 칼을 뽑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먼저 죽이고 명령 전달 못하게 일단 스마트폰을 끄고 네, 연락처를 꺼버리고 네. 그리고 왕을 죽여요.
왕을 직접. 예. 하긴 그 이슬람 제국의 역사를 봐도 이게 왕들이 킹스 가드 성깔 못 맞추면 그렇죠. 근위대가 죽여 친위대가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럴 경우가 많죠. 예. 예. 그 친위대가 사실 가장 옆에 서 있는 강력한 무력이니까. 네. 뭐 그건 뭐 그런 일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거의 이제 왕이 다 정치를 할 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신들의 섭정과 다를 바가 없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아이리스 2세는 비참한 최후로 마치게 되는 거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킹스가드의 손에 죽게 되고 네. 그리고 아이리스의 아들, 맏아들 라에가르는 전투에서 죽었고 그렇죠. 비시리스와 데너리스는 이소스로 도망을 갑니다. 아주 어린 아이, 어린 남매는. 아, 그게 지난 회에 나왔던 살아남은 왕족들. 그 둘이 나와가지고 여동생을 딴 데 갖다 바치는 그 얘기군요. 그 얘기죠. 아, 예, 맞아요. 예. 아, 예,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스포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네. 비시리스는 죽어요. 오빠는 죽어. 다 죽는다니까요. 네. 죽는 얘기는 스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물뚝심송 상용고문께서 돌아가세요. 언제가나 당연히 죽지. 네. 네. 저도요. 문제는 시간 문제죠. 네. 네. 그래서 데너리스 혼자 살아남게 돼가지고 네. 타가리엔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는 데너리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타가리엔 가문을 이해하는데 아무 저 문제가 없으실 것이고 그런 식으로 왕좌를 가장 오래 차지하고 있던 그렇죠. 약 300년간 예, 예. 가장 강성했던 제국이 그리고 전체 웨스테로스를 통째로 지배했던 여태까지 예. 그런 제국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 남기고 탈탈 털렸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남는 얘기가 데너리스는 이제 여자의 공주인데 태어날 때 폭풍이 쳤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데너리스 스톰본이에요. 네, 스톰본. 예, 스톰본. 네. 그 데너리스 스톰본 타가리엔. 네. 거기다 또 이런저런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아. 뭐 모든 자의 지배자이며 뭐 저쪽 막. 아니 무슨 뭐 저 마더 오브 쓰리 뭐 드래곤 뭐 막 이런 거 나오고. 말년이 귀남이 이런 것처럼. 폭풍순이 뭐 이런 이름이군요. 예. 근데 이 타가리엔 집안이 다시 한번 돌아 그렇게 생각하면 최초에 들어왔던 아에곤이 네. 용을 세 마리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 살아남은 데너리스도 용을 세 마리를 부활을 시킵니다. 네. 부활이 아니고 부화. 부화. 아래서 깨어나게 했으니까. 네. 죽은 용을 살린 건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 타가리엔 집안의 가문의 문장이 그림이 머리가 새 딸린 용입니다. 용 세 마리를 짧게 표현한 거. 그렇죠. 용 세 마리. 그러니까 용 세 마리를 굉장히 네. 상징적으로 일관되게 쓰고 있는 거죠. 아, 그 문장이 곧 용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몸통은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용한테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네. 머리만 이렇게 따다닥 해놓는 네. 거죠. 머리가 세 개가 주르륵 나와요. 네. 네. 하여간 아이리스 2세의 이남 1녀 중에 살아남은 1남 1녀는 부화시킨 용. 아마 뭐 걷게 시켰으면 뒤뚱뒤뚱 하는 그런 그냥 그리핀. 조그만한. 조금만 크니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잘 날라요. 아, 하여간, 예. 부화시킨. 예. 예. 영유용들을 데리고 탈출을 했다. 아니죠. 그니까, 그때는 용도 없고 알도 없었어요. 나중에. 아, 나중에. 나중에 알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부화를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얘들은 겨우 살려고 도망가서 그 짓구리 된 거예요, 그냥. 결국은. 뭐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왕조가 없고. 왕조가 망한 다음에야. 예. 왕조 역사의 전반에 걸쳐 숙제였던 용 깨우기가. 나중에 성공하는 거죠. 나중에. 예, 그렇군요. 네, 그것도 아주 우여곡절 끝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네. 뭐 가문의 문장은 이제 용 머리새 딸린 용이고 네. 가문의 모토 문장 프레이즈는 네. 정식은 파이어 앤 블러드입니다. 불과 피. 예, 불과 피. 그러니까 그 얼음과 불의 노래에서 얼음과 불이 아니라 그냥 불과 피인 거 보니까 타가리엔 집안은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 용 불. 예, 용, 가장 용 자체가 센 군사력. 용 자체가 불을 뿜지 않습니까? 네. 용이 불을 상징하는 거죠. 선지. 해장.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것도 스포는 아니죠. 결론이 난 얘기가 아니니까 추정의 영역에 들어가는 건데 얼음과 불의 노래에서 그럼 불은 데너리스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얼음은 누구냐? 얼음은 뭐의 상징이냐? 얼음이니까 아무래도 북부 쪽이겠죠? 네. 이 얘기에 대한 그 추정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 뭐 전설 얘기 다시 또 나와요. 하나가 아니고 예. 아직 확증이 안 됐어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예. 예. 그런 얘기는 가문 얘기를 좀 더 진행하게 되면서 네. 차근차근 나올 것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타가리엔 가문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네. 바라테온 얘기하려고. 알겠습니다. 바라테온 가문은 짧아요. 아, 별로 한 일이 없어. 예. 좋습니다. 우리는 비류와 온조의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네. 황산벌 이야기까지 해서 네. 한 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자왕이 미치진 않았었죠? 그냥 그 의자왕이 마감을 하듯이. 네. 의자왕은 매우 침착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네. 아이리스 2세가 타가리엔 왕조를 마감하는 때까지. 네. 예. 그런 하나의 왕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왕조의 이야기를 하고 한 주치를 잡아먹었는데 몇 주치를 역사라는 그렇죠. 아니 이게 타가리엔 가문이 좀 길었던 거예요. 다른 가문은 좀 짧습니다. 네. 왜냐하면 타가리엔 가문 실제로 그 AL 기준 0년부터 한 300년간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건도 많고 사고를 많이 쳤어요. 제국을 알겠습니다. 통일했다가 이를 때까지. 근데 그 시절 동안 스타크나 뭐 바라테온 가문은 네. 사실 별거 한 게 없어요. 무슨 왕 때 타가리엔을 약간 도왔다. 무슨 왕 때 타가리엔한테 좀 혼났다. 아. 이런 것밖에 없어요. 아 네. 이게. 그 당시에 역사 기술도 이제 화의관에 입각하여 써졌군요. 타에가르 중국이 무슨 반응을 했다. 그렇죠. 타가리엔이 중심이에요. 300년간 역사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런 중심되는 세력의 역사를 이야기했고요. 네. 제가 지금 힘들어 죽어가는 가운데.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가문의 역사를 설명해 주실 것으로 확실시 되는. 네. 다행이군요. 예. 자기 때문에 트래픽이 터져나갔다고 확신하고 계신. 그래서 의기양양. 지금 보니까요. 저희가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이후로 마지막으로 그때 우리가. 예, 예. 예. 그때 한번 리셋했었죠. 네. 지선 랜딩 이전에, 이후에 이제 한번 그때 마지막으로 예. 서버를 두 배로 증설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증설해버렸죠. 예, 서버 두 배 증설하고 나서 일주일에 4일이나 서버가 폭발한 건 처음이에요, 이번이. 아, 4일 연속으로? 네. 저 한 그중 이틀밖에 못 봤는데. 일주일 동안 이틀 정도가 터지는 때는 있어요. 네. 하루 이틀 정도가 터지는 때는 있어요. 그 올라온 당일. 아니요. 보통 그 다음 날이 있어요. 그 아니 올라온 당일은 이상하게 보통은 괜찮더라고요. 월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 뭐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또 일주일에 두 편씩 올라가니까 그 트래픽이 중첩되는 시점과 아니면 월요일에 출근할 거 걱정하면서 다운 받나? 아, 그런 것도 있겠다. 모르겠습니다. 뭐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버가 이제 다운되면 오늘 이번 주 좀 들었구나 하는데 예, 한 네 번 터졌습니다. 물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죠.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양간의 차이로 터져나갑니다. 그리고 안 듣고 그냥 목록만 봐도 이거는 관계가 있는 거죠. 트래픽 나오죠. 그렇죠. 그런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러면서 그냥 목록만 보고 넘어간 사람도 트래픽이 잡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래픽이건 순위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얼굴로도 중요하지 않은데. 이, 네. 하지만 웨스테로스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 원래 이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자기 땅의 역사란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서비스. 맞습니다. 역사 서비스입니다. 예. 그게 네.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너리스가 생일을 맞이해서 아니 생일이 아니라 뭐 결혼식을 맞이해서 뭐 선물을 주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웨스테로스의 기사 한 명이 가서 책을 세 권 줍니다. 그 책의 제목이 칠왕국의 역사. 칠왕국의 역사 상중하.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뭐 조프리라고 애 꼬마애가 왕이 되는데 네. 그 왕이 또 결혼식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쭉 모여 선물을 주는데 그 삼촌인 그 난장이 인프 티리온 라니스터가 네. 그 자기 조카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도 역사책이었어요. 역사책. 예. 네. 그 당시에도 역사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날에 중요한 사람한테 주는 풍습이 있을 정도로 네.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고쳐온 히스토리를 알아야 프로그램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선 네. 왕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알아야 네. 현명한 왕이 될 수 있고. 관련한 지식이 없는 저는 그냥 남의 나라 역사 듣듯이 열심히 들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왕조 이야기를 해주실. 네. 그러네, 왕조네요. 또 왕조죠. 네. 네. 판타지 평론가, 물뚝심송 자문위원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모든 걸 정리해뒀지만, 뭔가 아쉬운 그녀의 다이어리. 스테픈 울프, 컬러 다이어리. 지갑이 비싸다고 자랑하는 그의 말이 설득력 없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클립 포켓. Stephen Wolf, genuine leather. 간단한 의사소통 시간에 저희 회사 트위터를 받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뭘 준다고요? 예? 어디에서 뭘 준다고요? 도서출판 온우주에서. 네. DCDC의. 신간. 신간. 네. 대통령 흥문의, 대통령 학문의 사보타지. 네. 를 드립니다. 두 분께 한 권씩. 배송해 드립니다. 두 분께 한 분씩이요? 한 권씩. 한 권씩? 네. 그럼 뭐 어떻게 뭐 돌려보란 얘기예요? 두 사람한테 한 권을 준다고? 한 권씩. 아, 각각 한 권. 네. 아, 씩씩. 한 권씩 두 분에게. 네. 아. 갑자기 두 분이 친해지라고 한 권을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금주의 의사소통. 레이븐클로우69님입니다. 정치 현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트럴 당시에 그 알실에서 개념을 창안한 용어들에 대해 다루는 별도의 방송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사람. 네. 이분. 저 딴지필진 사무엘이에요. 전 네. 몰라요, 이분. 어차피. 제가 따로 뵌 적이 없잖아요. 거의 한 반쯤은 저한테 농담한 드실 겁니다. 막 그런 생각을 네. 갖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게. 이거 정리해놓으면 뼈가 되고 살이 될 텐데, 누군가에게는. 문제는 제가 이제 최초의 그 장애를 느낀다면, 일단은 이 개념을 대부분 창안해낸 이용이 그 개념을 다 까먹었습니다. 까먹진 않고요. 네. 누군가가 기억을 되살려준다면 기억해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고 무슨 드립이냐 이게 그걸 물어봤더니 뭐 통진당 표준 후보라든가. 네. 가산을 탕진하는 코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렇죠. 뭐 꾸준 출마자 유형. 네, 꾸준 출마자 뭐 이런 거. 제 기억에 제주도 편이었나에서 정리를 최대한 많이 해드리긴 했었는데. 네. 제주도 편하고 서울 편이었나 저. 세종시 편에서 정리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큰 선거 오기 전까지. 시간 많으니까 약속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큰 선거 오기 생각 좀 전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남야부리님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 자동차 관련한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많이 주셨던 분인데, 틀린 적도 있으시지만, 여간에. 저는 공공꾼번입니다. 오늘 23, 24 먹은 동생들과 윤일병 사건을 소재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군 생활 중에 맞은 게 한두 번이었는데 이 동생들은 하루가 멀다 하게 맞았답니다. 저는 제가 전역하면 군대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멍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군대 시절 이야기를 나랑 띠동갑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또 들었습니다. 그 부대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요? 많이 퍼져 있어요. 전체 추세가? 많이 퍼져 있어요. 아니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나 그거 진짜 몰랐던 얘기인데. 그 온라인에 예. 이제 10대, 20대 남성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들 가보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역사 얘기했는데 역사책에서 보던 남초 현상이 생길 때 나타나는 현상들. 민심이 족같아지고 전쟁이 막 나는. 그런 현상의 일환이에요. 이것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우리 세대가 겪었던 것과 다른 게 어떤 걸 겪었는가를 좀 최대한 많이 뒤져봐야 알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살짝 계속 보고 있으면 예전보다 더 폭력적이고 승자독식의 분위기가 강하다. 아니 제가 저도 비슷한 얘기를 몇 번 듣긴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설마 그렇겠냐는 식으로 약간 흘렸는데 이게 진짜로 이게 얘기 나오면 그럼 그런 식으로 다시 후퇴하고 있다. 네.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 폭력적인 성향. 아니, 그런 얘기 있긴 있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학대당하고 맞았거나, 정신적이든 물리적이든 학대를 당했던 성향들은. 그렇죠. 자기 인생을 되게 빡세게 만드는 사회에 들어가면 발현이 되잖아요. 힘들 때 발현돼요, 힘들 때. 원래 안 때리는 부대, 그러니까 안 때리는 병역 문화가 장착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힘든 부대. 뭐 지금 없어진 전경, 예예예, 예, 예. 혹은 뭐 이번에도 사건 터진 GP, 이런 데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근데 이건 다시 이제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빡센 부대에서 다시 한번 슬슬 곰팡이처럼 퍼지죠. 자생적으로 곰팡이가 다시 퍼지듯이 또 생겨날 수 있다. 네. 아니 그 저는 하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게 어른들이 이렇게 사람을 쥐어짜는 사회를 만들어놨는데 애들이 폭력적이 안 될 리가. 그건 메커니즘상으로는 맞죠. 애들만 똘똘하면 그건 말도 안 되죠.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건 거의 힘든 일이죠.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진짜 이게 만약에 추세라면 저는 사실 네. 몇 명의 이야기만으로는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군대를 간 게 2004년이었고, 이때만 해도 특히 저희 부대가 뭐 폭력이나 이런 게 없는 부대이기도 했고, 이런 게 없어지는 추세였고 그 당시에도. 근데 이 추세가 불과 10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개인의 경험이니까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 군대 내부의 그 매년 사망자 통계 같은 걸 꾸준히 봐왔거든요. 네. 근데 사망자 통계는 확실히 꾸준히 줄거나 정체돼 있어요. 네. 늘지잖아요. 네. 근데 구타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통계는 보질 못했고. 네.
그게 구타 사건 통계가 제대로 잡힐 것 같은 신뢰도 별로 없죠. 그렇죠. 군대 군대를 갔다 와본 사람이면 대부분 묻어버릴 테니까. 돌아가는지 알 테니까. 예. 예. 근데 이게 참 측정하기 힘든 거지만 만약에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좀 뒷골이 서늘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확증을 할 만한 이야기를 뭐 길게 드릴 시간도 없고 저희가 준비한 것도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저는 확신은 있거든요. 더 심해졌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많이 후퇴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참 미운 거죠. 그거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그렇죠. 문제를 덮나 이 10세끼들. 아까 그 얘기가 다시 이어지는 거죠. 네. 그게. 여간에. 이게 어떻게 읽어야 돼? BNAAGAVA. 이분이. 매우 중요하고도 원초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뚝심송님은 어떻게 민주평통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지금 그만 물어봐줘 이제. 그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아 저는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왕시 지구당의 청년위원장이었어요. 민주평통 자문회의 왕좌가 있나? 자문회의 의좌. 스론. 네. 그때 열린우리당이 집권을 했잖아요. 네. 정부 여당이었고 네. 그 민주평통 자문위원도 임기가 마치면 새로 구성을 할 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그 할당이 나옵니다. 어디에다 할당해요? 정당 할당, 지역 할당. 아, 근데 집권 여당이 할당을 잘 안 저는 그 열린우리당 할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할당을 배분받으려면 뭐 당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평통 자문회의에도 탄도리가 있었군요. 아, 그러네. 아무나 막 위촉.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거 이제 뭐 보통 현실적인 얘기고 실제로 그 당시 지구당 뭐 그때 그 같이 막 선거하고 막 그러던 분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민주평통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그 지역 유지들의 모임이다 뭐 이런 성격이 되게 강해요. 로타리 클럽 같은. 라이언스 클럽 같은. 예, 라이언스 클럽 같은. 네. 그거를 좀 해소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요번에 그때 뭐 이재정 신부가 그 수석 위원장 하고 막 그랬던 시절에 유지 말고 거지를 등용해 보자. 그 젊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 좀 물을 바꿔 보자. 네. 라고 들어갔다가 그 거의 물의 동화가 됐어요. 아, 맞다. 그때 젊으셨지. 네, 그때 젊었죠. 여기서 또 소설 안 될 팩트. 그때 젊으셨다. 그때 청년 30대. 그 뭐 청년 비례 자문위원. 네. 그 청년 위원장 했대니까. 네. 아, 진짜요? 네. 지역구 청년 위원장 했대니까. 아. 야. 지금 그럼 지금 그때 그 당시에는 청년에 대한 기준이 관대했던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청년 그럼 청년위원장은 어떻게 됐냐? 네. 그 지역에 의왕시 지역에 네. 그 민주당 모임은 그대로 이제 우리당 열린우리당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원들 네. 한 200명 되는 다 모이면은 네. 그 200명 중에 제가 제일 어렸어요. 제일 어렸는데 얼마나 차이가 났냐면은 그 중앙당에서 내려온 지침이 청년 무슨 하는 그 청년의 기준 네. 40살이다. 40살이 안 되면 청년이야. 근데 더 웃긴 거는 한 200명 되는 중에 40살이 안 되는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위원장은 나 혼자밖에 없어. 청년위원은 한 명도 하나도 없어. 아니, 청년위원장을 원로원에서 뽑으면 어떡해. 그러면 궁금한 게 예. 지금 그 동네 가면은 이제 다 50대인 거예요? 그렇죠. 다 50대 이상인 거예요. 40대 넘었겠지.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200명 모아놓으면 50세 이하가 한 명. 그러니까 그 밑에는 뭐 누군가가 더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들어오죠. 가끔 몇 명씩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열린우리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 지역 조직이 다 붕괴했어요. 지금 뭐 민주당 모임 같은 거 해도 지역에서 그 새정치 민주연합 모임을 하면 네. 모임 자체도 못할 뿐더러 모여봐야 열댓 명 모일 겁니다. 지역 조직이 거의 붕괴했어요. 당시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막 뭐 탄핵하고 열풍력 불고 또 노사모 쪽에서 대거 막 입당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지역 정당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활성화됐던 분위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 친구들은 입당은 안 해요, 잘. 네네네네. 그러니까 입당한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젊은 거지. 입당하면 나중에 입당했다고 조중동한테 존나게 까이는 걸 많이 봤거든요. 혼날까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이 때문에 청년위원장이 됐다가 그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젊은 사람이 가야 된다. 젊은 사람이 가야 된다는 말이 끝나니까 일제히 청년위원장을 딱 보더라고요. 그래서 독박 쓴 거예요. 그냥 끌려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얼음과 불의 노래와는 다르다. 그냥 있었는데 됐다. 제가 뭐 용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트론을 차지하고. 그렇죠. 아야, 이러면서 앉으셔가지고. 거기 트론이 그때 재결 한 2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티오가 넉넉했군요. 네. 가본 동네 할아버지들이 한 반.
무슨 어디 한의원장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한번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비 걸었던 양반이 너무 궁금하다니까요. 아니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뭐라고. 뭐 대단한 건 줄 아는 거죠. 그걸 거짓말하는 줄 알아. 들어가서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네. 당시에 또 북한 여행 많이 가고 그랬을 때. 아, 저 금강산 갈 때. 금강산하고 평양하고 해서 뭐 탐방 뭐 이런 코스가 있었어요. 그때 평양도 코스가 있었어요? 네. 그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으니까. 그리고 저 북한 대북 정보도 되게 빠르게 나와요. 그때 제가 대북 정책이나 이런 걸 이해도가 높아진 게 당시에 자료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공짜로 북한 한 바퀴 돌 수 있나 보다. 저러의 찬스다. 그럴 때 저 1인당 자비 180만 원씩 이거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물가가 그렇게 세계에서 최하위권 수준인 나라에 무슨 못 갔어. 따삼을 다 가는데 돈이 없어 못 갔어. 모란봉 이런 데서 물건 사라고 하고 좀 싸게 가면 안 되나? 모란봉 갔더니 막 이렇게 가이드가 갖다 대가지고 쇼핑시키고 MCM 매장 있고 막 에르메스 있고 자수정 팔고 이런 거 은세공품 팔고 네. 아 그런 일도 있었고 비싼군요. 그 제가 그걸로 혜택 받은 건 회의 끝나면 밥 줘요. 회의 참석비도 없어. 회의 끝나면 밥만 줘. 아, 뭐 예비군이네. 가서 그 뭐 예비군 갔다 온 걸 동네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껴앉아가지고 술 먹기도 거북하죠. 앞에 다 그냥 머리가 허연 분들인데. 네. 그 할아버지들은 저것은 도대체 여기 왜 와서 앉아있지? 뭐 이런 느낌. 참 곤란했습니다. 그 젊었을 때 곤란했던 이야기를 전해주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백발은 중학교 때부터 성성했고 자꾸 나를 노인으로 몰고 가지 말아달라고. 네. 물뚝심성 할아버지가 답변하셨고요. 그 다음에 드루이드 권님 외에 한 분이 DCDC 작가님이 직류가 아니라 세가의 콘솔이죠. 드림캐스트 약자랍니다. 네. 아 근데 그 DCDC 그분이 트윗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여요 막. 아 환타지와 관련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끝으로 엄종업님이 향방 훈련하면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폰을 나눠주고 마음껏 쓰라길래 웬일인가 했더니 진짜 이상하죠. 안보 개념 없이 왜 이래 동대장들이. 폰을 왜 막 미리 줘. 샵메일 가입하라고. 그런 잔머리를. 엘빈 토플러가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은 약도 없다고 했다면서. 샵메일 안 쓰면 뒤떨어진 거야.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지 않냐며. 지금 샴메에 가입하는 시간을 따로 주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트윗을 하셨어요. 진짜 처절하다. 이거 야, 무슨. 야, 재밌다. 이거 무슨, 무슨 약장수를 동대장들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에이. 이 상황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동대장. 엘빈 토플러다. 엘빈 토플러는요, 저서에서 혹은 강연에서 무슨 얘기를 했건 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다 족 같은데 인용돼요. 다 족 같은데 인용돼요. 항상 그래요. 뭐. 근데 그렇게. 엘빈 토플러 자체가 딱히 뭐 그렇게 뭐 위대한 저서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엘빈 토플러가 약장수인 건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약장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더 매우 많은 약장수들의 귀감이 약장수한테 주로 아니, 인용이 되는. 아니 네. 저는 그냥 엘빈 토플러는 애초에 그 사람 자체가 그 약장수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어차피 이런데 팔려다니라는 책을 쓰는 사람이고 그런데 저는. 그거죠. 애덤 스미스가 제일 불쌍해요. 이렇게 불쌍한 걸로 치면. 아, 그래요? 네. 전혀 다른 뜻으로 인용되는? 네. 알겠습니다.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 좋은 글을 쓴 사마천과는 또 다른 얘기군요. 네. 글을 족같이 써놔서 후세의 족 같은 새끼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네. 네. 그것도 뭐, 이제 통사로 보면 형벌은 형벌이네요. 이렇게 하면 또 누군가 또 아 엘빈 토플러 같이 훌륭한 저자를 왜 이렇게 까냐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아 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앞에 살짝 누군가에겐 좋은 아버지이며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토플러니까 토플 시험을 잘 봤을래나.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Fall is coming. 네. 책을 봐야 할 때. 네. 책을 나불 내드린. 히스테리 사건파의 그것 생각이 싫다 8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만 하죠. 우리 방송이 갑자기 시사를 얘기 안 하고 소설을 얘기한다고 해서 본질을 잃었다. 초심을 잃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의 트윗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저의 초심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냥 결론만 말할게요. 네. 저는
남의 일에 대해서 초심을 잃었다와 본질을 되찾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수의학자들에게 해석을 맡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똥이란 소리죠? AVR과 접지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 사운드 및 전기 관련 업종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할 말 있어요? 아닙니다. 네, 저희 처갓집게가 자꾸 배변판 옆에 똥을 싸서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진짜 역부럽더라. 꼭 그 배변판 옆에 똥 쌀 때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어떠냐 내가 막 그런 그 힘주는 표정이야 그냥. 아, 그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정이 난 너희의 룰에 길들여지지 않아 이런 표정이잖아요. 나를 길들이려고 하지 마. 보란 듯이 배변판 바로 옆에 놓는. 나는 와일드링이야. 나는 자유견이다. 푸들은 꼭 감는다. XSFM입니다. I D W K